그래서 그림이 여기에 하드디스크에 로컬 파일 시스템에 타입 1이 있다고 FAT16이 있어. 또 디스크 위에 로컬 파일 시스템 타입 2가 있고 NTFS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리모트 파일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남의 PC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다른 게 맥킨토시에 여기 연결이 있어. 그래도 이거를 묶여서 VFS 인터페이스 하나가 있으면 이게 추상화되는지 또 세 개 다른 파일 시스템을 추상화한 공통 인터페이스라고. 이거가 있으면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에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잘 그 크리에이트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다섯 개 API가 공통 인터페이스로 그냥 쓰면 얘가 알아서 액세스를 해서 변환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 좋지? 되게 파워풀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OS에는 VFS가 이미 녹화하고 있다. 그래서 원격 그 리눅스도 마운트 시켜서 쓸 수 있나? 애플 OS가 iOS하고 스노우레프트는 다른 거지, 그지? 파워업에 다른 건데도 그렇게 연결하면 그냥 액세스해서 쓸 수 있는 것도 VFS도 뿐이야.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가상화하면 무슨 이득이 있다고? 메모리 가상화해서 사이즈 늘리는 거랑 다른 얘기다, 그치? 훨씬 더 포맷이 다른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아예 다른 또 다른 파일 시스템을 연결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짤 적에는 공통 인터페이스로 짤 수 있다나 큰 혜택이 있다고. 그게 VFS의 장점이야. 기억해? 오케이? 일단 디렉토리 임플리멘테이션 이거는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다 했다. 디렉토리 어떻게 만들어? 디렉토리 어떻게 만들어? 이 책에서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말로만 내는데 일단 디렉토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 이렇게 프랙터에 따라 넣는 거 모든 디렉토리를 그냥 바탕으로 그려져있느냐 윈도우즈에서 이 추위 디렉토리를 안 쓰고 그냥 바탕 화면에 다 깔아 놓는 게 모든 파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폴더 이쁘게 만들 거고 폴더 밑에 유사한 파일들끼리 모아놓지 그렇게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리 못한 사람은 그냥 바탕 화면에 그냥 공장에다 깔아 놓지. 그 linear list of file names with the pointers to the data blocks. 그리고 hash 테이블은 파일 뭐냐 linear list with the hash data structure. increase directory search time. 그리고 아유 이 뭐라고 되겠다. 승기야 다시 세수다. 갈게요. 빨리 로케이션 해도 문이 잠게 이제 나랑 만나 봐야겠어. 2시간 3시간 남았다. 조금만 더 해서 3시간에 우리 무슨 약속했니? 대학교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제대로 공부 못 해봤던 거 이번 학기 한 번만 해보자라고 결심했지? 그 결심이 끝까지 진행하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학교 와. 다음주에 초대기가 아니거든? 아침에 친구 없이 많이 하는데 지금 9시 9시부터 이제 정상급도 가자고. 친구가 날아갔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공부도 할 게 없다고 한 가지만 남았고 그래서 9시에 와서 뭐? 자, 이 allocation method는 무슨 뜻인 거니? 데이터 블록이 이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블록들이 있는데 이 블록을 할당을 지난주에 같이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10개가 필요하다면 블록 10개를 할당하고 20개가 필요하면 20개 할당하고 하는 게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치?
근데 그렇게 연속적으로 할당했을 때 문제가 뭐야? 뭐였지? 짜투리 따위 자꾸 생기지. 한참 쓰다 보면. 그래서 연속 할당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고 다른 방법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야?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방법. 두 번째 인덱스를 쓰는 방법. 다 공부했었다. 그치? 그래서 링크드가 있고 인덱스가 있다. 그래서 비교해서 애로케이션. 자, 자, 지금 정리하는 게 이거 중요해. 기본을 이해하고 시험 볼 때는 너들이 난 내 시험 말고 난 내 시험을 댓글로 이런 거 안 됐는데 밖에 나가서 그 뭐냐 기사시험이나 입사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이런 게 나와. 그지 같은 문제들이 자꾸 나오거든. 그래서 그 어쨌든 알아놔야 돼. 뭐니? 첫째, 컨티규어스 애로케이션 했을 적에 장단점을 가르쳐 주는 건데 첫째, 이거 봐. Each file comprises a set of contiguous blocks of the disk. 그래, 각 파일이 디스크에 있는 연속 블록들을 할당받는 거 정리하고 있다고. 그게 contiguous allocation이고, 둘째, 계속해. Simple. Only starting location and ranks are required. 그치? 이게 무지 심플해요. 시작 주소와 거기서 시작 주소부터 몇 블록, 블록이 몇 개 필요하다는 것만 기록해두면 이건 다 implement할 수 있고. Random access. Random access 가능하고. Restful of space. 공간의 낭비가 심하지? 아까 얘기했듯이 짜투리, 이거를 한번 연속 할당했을 때는 잘 쓰는 것 같지만 계속 몇 달 쓰다 보면 이게 짜투리 땅이 자꾸 생겨서 못 쓰게 된다. 그게 공간의 낭비다. 이게 단점이라고. 가장 큰 단점인데, 그치? 그래서 다이내믹 스토리지 앨로케이션 프로블럼이 생긴다고. 다이내믹하게 앨로케이션을 못 한다는 말이야.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치, 한번 파일이 픽스드 사이즈로 연속으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파일이 또 들어가 있지, 이어서. 그래서 이 파일을, 라이트를 더 키우고 싶으면 못 켠단 말이야. 그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치? 그래서, contiguous allocation을, 파일을 만들 적에 연속 할당을 했을 적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그래서 잘 안 쓴다. 학생들 뭐 숙제 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잘 안 쓴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일은 다 contiguous 한 거야, 그치? 앞에서 예를 들면 카운트라는 파일이 여기 있는데 0부터 시작해서 두 개잖아. 하나, 그치? PR이라는 파일이 어디 갔어? 14번부터야. PR이라는 파일이 14번부터 세 개잖아. 하나, 둘, 셋. 그치?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프통이 이게 확장 안 된다는 걸 보고 싶은데 알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일이 있으면 이거 확장하고 싶을 때 예편을 못 한다. 심판 왜? 이게 이런 기억해. 컨티규어스 파일 시스템이야. 연속적인 블록을 할당하는 파일 시스템이야. 그다음 익스텐드 베이스드 시스템. 이게 확장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뜻이 있을 거야. Many newer file systems. 예를 들어서 베리타스의 파일 시스템은 베리타스가 그 보안하는 거 아니야? Use modified contiguous allocation scheme. 이게 Veritas 파일 시스템이라면 이제 contiguous allocation 방금 얘기했더니 연속 할당 방식을 조금 더 개선을 했대. 어떻게 했나 보자. 나도 모르겠다. Extend based file system allocate disk blocks in extent. extent라는 거에 있는 disk block을 할당한대. 보자. An extent is a contiguous block of a disk. Extents are allocated for file allocation. File consists of one or more extents. 한 페이지 누가 나와? 모르겠다. 혹시 이거 누가 알아? 책에 나오는 거 혹시 모르겠니? 이게 아마 되게 최근에 쓰는 거 많아. 요즘 파일은 아주 최근에 쓰는 거. 불과 2, 3년 전에 나온 새로운 파일 시스템이 있거든. 그러면은 이 파일 사이즈가 가상화를 했어. 아까 그 VFS는 파일을 공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가상화를 했는데 더 최근에 나온 거는 그 파일 크기를 가상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비슷하다. 미안해. 다음 주에 공부해 봤으면 다시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linked allocation. 자, 이제, 컨티뉴어스 allocation이 끝났다. 끝나고, 두 번째 이슈로 linked allocation인데, linked list로 연결하는 거. 연속 활강을 하다가 확장하고 싶을 때 아까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GB랑 파일이 있는데, 얘는 start가 9고, end가 25야. 그래서 start가 9에 갔더니, 이게 데이터 블록을 쓰고, 링크드 리스트가 16으로 가래. 16으로 갔고, 여기에서 데이터 블록을 쓰고, 이게 블록 전체에 1만 들었는 거 아니다. 응? 이게 앞에 조금 들어있고, 실제 데이터가 이만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또 일로 갔더니, 이렇게 또 링크가, 요 그림을 링크만 표시를 해놨었다. 아까의 이전에 그 컨티규어스 할당하는 거랑 훨씬 낫지. 그치? 함께 오늘 여기 요 챕터만 하고 그만 할 거야. 심판만 하고 그만 할 거야. 그래서 SAT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윈도우즈에서 쓰는 SAT가 정도가 윈도우즈 디렉터리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보이는데 스타트블록이 217로 가면 여기 가면 이렇게 618 있고 618 가면 또 339가 있고 이렇게 해서 끝에 엔드 오브 파일이 있을 때까지 간다. 윈도우즈 파일 아까 그 연속 활강 문제보다의 문제점을 개선했지만 이 링크가 끊어지면 준비 다 해놓고 그게 또 문제점이다. 그치?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each file is a linked list of this block.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은 블록들의 linked list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blocks may be scattered anywhere on the disk. 이 우리가 쓰는 블록들은 디스크 내에 어디에든지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서 또 흩어져 있지만 다 연결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은 여기에 있는 요 하나의 블록은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블록은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행이 실제 파일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의 급이 있어. 있지? 블록이 하나의 블록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linked allocation의 장점 단점을 우리 이해한다고 시험에 나오니까 기사시험 기사시험은 몇 번 붙나? 기사시험 떨어지는 사람 있나? 있어? 그 사실 밥을 못 먹어. 뭐, 너 맞지? 못 먹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전자기기. 이게 운영체제 또? 컴퓨터 구조 비슷한 거 하나 있고요. 컴퓨터 구조 또? 소프트웨어 공학. 소공 또? 또? 이거 몇 학년 때 보니? 4학년. 4학년 때 봐? 안 보는 사람도 있어. 다 100% 보니? 거의. 물론 안 봐도 되지만.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뭘 쭉 갖고 있으면 편안하잖아. 인생이 어떻게 나빠질지 몰라. 그래서 딸기 경우도 내 인생도 했대. 자켓 하나 또 어렵지 않아. 그럼 뭐 며칠 주면 시험 보지. 시험 봐. 시험 보면 저 그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 어디서 본다 했지? 어디서 안 보니? 어디서 봅니다. 어디서 봐? 그 시험은 이런 게 나오면 되니까. 다 봤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시험 떨어지지 말라고. 자, 링크는 이렇게 파일 시대나 이렇게 문제에서의 문제의 특징은 심플하다. 니가 언니 사빙들의 진짜 추천만 필요한 거고. 이거 객관식 문제된 게 얼마나 좋냐. 그래서 나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그 다음 프리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좋지. 그치? 아까 빈 블록이 있으면 이렇게 링크로 자꾸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전에 컨티큐어스 앨로케이션 했을 적에 공간 웨이스트가 심했는데 이게 공간 웨이스트가 없다고.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 불가능해요. 그치? 이게 제가 항상 따라가야 돼. 쭉쭉쭉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 못하고 매핑을 기본으로 해. 뭐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냐. 듣지 말자.
그다음에 파일 allocation table FAT라고 하는 거는 disk allocation space used by MS-DOS and OS2. MS-DOS랑 아니면 OS2에서 쓰는 방식의 FAT. 아, 이제 첫째 그림 이해했고 이해했고 자 세 번째 거 나왔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하는 분이 Contiguous allocation, 두 번째가 linked list, 그지? 세 번째가 이제 indexed allocation. Index allocation은 어떠니? Bring the all pointers together into the index table. 모든 포인트를 묶어서 하나의 index table로 다 연결해 놓은 것이고, logical view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나의 index table에서 직접 여기 데이터 블록들이야.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블록들을 이렇게 indexing을 하는 포인트를 다 관리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고, 우리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추가 설명하지 말자. 그래서, 디렉토리에는 파일 이름과 인덱스 블록만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 인덱스 블록만 꼭 쥐고 있으면, 이 인덱스 블록에서 실제 나머지 블록들을 컨팅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서, 나뉘기 가능하다. DBOS에 파일 시스템 만드는 건 없어. 이건 너들이 성능 만들 수 있다, 그지? 가상의 블록들을 만들고 속재적으로 거기에 인덱스 테이블 만들어서 파일 시스템을 어디 만들 수가 있다고 원하는 숙제를 해줄게. 자, 인덱스의 장단점 기사신문 인덱스 테이블의 장점이 이제 인덱스 테이블 인덱스 테이블 필요한 것이고 랜덤 액세스 가능하지? 인덱스 테이블은 다 찾아가서 쪽땡기니까 다이내믹 액세스 without the external fragmentation, 이 fixed size를 갖고 있어서 block처럼 disk block처럼 fixed size를 갖고 있는 건 external fragmentation 없지. 그래서 얘기 한 번 더 했지. external fragmentation 항상 segmentation처럼 이렇게 그 사이즈를 가변할 때 생기는 문제. 그렇지? fixed size인 경우에는 external fragmentation이 없는 대신에 internal fragmentation이다. 그래서 external fragmentation은 없고 but have overhead of index block index block에 보인해서 overhead가 있다. 지난번 이게 triple indexing 할 적에도 index 테이블이 많이 들어가지. index 테이블 그 자체는 사실은 overhead지. Maybe from logical to physical in a file of maximum size of 256k words and block size of blah blah blah. 백행 방법에 대한 얘기 스킵하고 이거 인덱스 테이블 인덱스 테이블이 있는데 이 인덱스 테이블에 아웃 인덱스 테이블 이렇게 해서 더블 이렇게 뭐 싱글 더블 거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달려있는 거 그지? 이해됐다 그지? 이거를 이거는 이 인덱스 테이블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야.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유닉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게 이해문이 이해문이 아이노드 아이노드 안에 우리가 이때가 이것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드가 이제 GGG 모드인지 뭐 그 오너가 누군지 타임스태프 이 파일을 만든 시기, 시간, 이 블록 사이즈, 이게 카운트는 공유 이 파일이 2이에요. 파일이 몇 개에 의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지가 카운트다. 이게 하나의 이 파일이, 이 아이노드가 파일 하나잖아. 이 파일이 2개 프로세스에 의해서 오픈되어 있으면 카운트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이렉트 블록 앞에서 10개. 그 다음에 11번째가 싱글 인다렉트, 12번째가 싱글 인다렉트, 여기가 10개, 싱글 인다렉트가 11번째, 더블 인다렉트가 이게 더블 인다렉트, 트리플 인다렉트는 안 되겠지? 저기 있습니다. 됐지? 이게 지난주에 길게 얘기해서 대부분 이해했다고 믿어도 되니? 저기 우리 용감한 친구
너 이름 뭐지? 오원태. 원태가 잘 설명했던 거야 이거. 기억해? 잘 기억 안 나면 비디오 테이프 돌려줘. 유튜브에 가서 원태 찾아. 내가 돌려봤거든? 그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이 민지 나왔고 저기 나왔는데 그 명이 어디 숨었어? 모자 쓰고 있었는데
first on this is 뭐지? 고민해 봐. 뭐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분이 말하듯 디스크에 지금 0, 1, 0, 5니 6, 7, 1, 5에 누가 말했어요? 그 동네 이게 사진 중인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봤어? 이게 프리 스페이스 리스트 했잖아. 이게 여기에 중인데 맨날 이렇게 체킹을 해서 이게 쓰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늘 봐. 그래서 얘들은 컨티큐스나 뭐 링크드레스나 인덱스로 다 쓰는 거고 의미가 이게 휴지통에 연결된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파일이 새로운 큰 파일이 하나 라이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블락을 할당해서 줘야 되지. 그러면 이 프리 블락 리스트의 헤드로부터 찾아서 주면 되지. 그래서 빈 블락들을 이렇게 쭉 연결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으면 그 관리하고 컴퓨터가 어디서 오늘의 DSS에 프리 블락 프리 스페이스 헤드 리스트가 있어서 이게 PCB 리스트거든. 프리 블락 헤드 리스트가 또 있어서 이게 프리 블락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네? 그러면은 프리 블락 헤드를 따라가면 디스크에 빈 블락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지. 자, efficiency and performance 거의 다 왔다는데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방식으로 만들다. 첫 번째가 컨티뉴스 방식으로 만들고, 두 번째가 링크드 리스트, 링크드 로케이션 했죠. 세 번째가 인덱스 로케이션 했죠. 이 세 가지 방식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안에서 efficiency는 어떻게 되냐, performance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할지. 아, 첫째, efficiency는 depend on 디스크 로케이션, 디스크 블락을 할당하는 것과 디렉터리 알고리즘, 디렉터리 알고리즘에 달렸대. 그 다음에 types of data, kept in file directory entry. 이 파일의 디렉터리 엔트리에 보관되는 정보의 타입에 또 이 efficiency를 달렸다. 무슨 뜻이야? 디렉터리 엔트리에, 파일의 디렉터리 엔트리에 들어가는 데이터 화면이 쟤는 아이노드고, 그렇지? 우리 인덱싱 하는 거는 믹스나 아이노드고, 또 다른 거는 폰트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efficiency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형님 오늘 사진 찍었어? 예. 어? 오늘 이제 찍으려고. 어? 이제 찍으려고. 오, 맨날 그렇게 입고. 전혀 다르다. 옆에 있는 여학생아. 훨씬 더 넓게 입잖아. 옷이 날개야. 근데 내가 얘기했듯이 학생은 사진 찍을 때만 저렇게 입고 오는 거야. 작업복 입고 다니고 한국도 그건 이거지? 네. 한국 학생은 100% 저게 잘 입을 거야. 근데 영국 학생은 100% 빌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 돼도 와샤스 하나 겨우 있을까 말까. 우리 저 수트라고 그지? 이거 밖에 그거는 거의 95% 없다. 그러니까 저런 사진 찍으면 하나씩 빌려달라고. 그만큼 외국 학생, 유럽 학생은 가난한데 영국의 GDP가 39,000불인가 그래. 한국이 아직도 이만큼이 안 됐거든. 46,000불인가 밖에 안 됐는데도 그게 얼마나 잘 사나. 자산 게 아니라 너희 얼마나 사치하고 살아. 에피션시도 그렇고 퍼포먼스는 뭐냐. 퍼포먼스
그런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디스크 캐시 개량되고 우리 비하인드 미드웨어 야 이거 기막힌 말이다 우리 비하인드 미드웨어는 미드웨어는 디스크를 필요로 하기 전에 미드웨어 돌아 어떻게 읽어줘? 디스크를 거기에서 액세스 할 때 실제 이 데이터 블록이 어디 와야 돼? 이제 프로세스 A가 필요로 한다면 어디 와야 되니? 맨맨으로 들어야 되지? 맨맨으로 어디? 요 BSS 영역에 빨리 읽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맞지?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닌 거야 파일 시스템을 읽는 거는 유저가 있지 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니? 이 파일 블록을 읽으면 이게 먼저 커널에 BSS 영역에 커널 버프로 먼저 들어가 그래서 커널 버프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유저 자기 BSS 영역으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꼭 두 단계로 거친다 어리석지? 잘지? 잘 들어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드디스크가 먼저 커널 버프로 들어갔다가 커널 버프로부터 유저 영역에 있는 포인트를 넘겨서 그쪽으로 복사를 하라고 너들이 API를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요 파일은 그렇게밖에 안 돼 항상 디폴트로 커널이 읽어내는 건 자기 버프로 읽거든요 그리고 자기 버프에서 유저 버프로 다시 한 번 더 복제를 해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큰 놈을 두 번 복제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실제 불합리해요 할 수 없지? 따로 오냐? 예를 들어볼까? 너들은 뭐, 너 소년 시대 뭐를 하고 있어? 그죠? 아,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를 소리를 이렇게 듣고 싶으면, 어떻게 듣냐? 소원을 말해봐라고 여기 적혀있잖아? 디스크에. 이거 읽으면 과정이 짧아. 소원을 말해봐 처음에 어떻게 하냐? 누가, 너 승, 요, 해봐. 그쵸? 자문은 내 노래는 안 하네 소문을 말해봐 앞부분만 해봐 춤도 같이 추고 하면서 소년 시대는 춤 못 추는 바로 아니야 해봐 알티 시대 해 니가 가르쳐 나 가르쳐 뭐야 소문을 말해봐 그렇게 시작하는 시작하겠지 얘가 이 블락이 이 중간에는 이 소원을 말해봐의 관리자 중요하고 얘가 이 블락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들어갔다고 그랬다 그지? 여기 들어갔다가 앞쪽에 와요 보면 이게 리드하는 말이냐 너들이 이게 프로그램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F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지 F 리드해서 소원을 말해봐 해서 자기 버프로 복제를 했다고 그러고 나서 F 마이크를 해서 이게 파일 디스크류 버퍼를 스피커로 라이트를 했을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게 소리가 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복제 이 포인트를 라이트를 하려면 커널로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게 스피커로 나가요 이게 파일을 읽어서 스피커로 내보내면은 저 우리 정원이 막 춤추기 시작하는 거야. 데이터 복제가 몇 번 되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야 소원을 많이 봐봐요. 5분 짜리야? 5분 동안에 그 파일 크기가 얼마냐? 한번 나중에 MPC 파일 크기 한번 봐. 그 다음에 그게 비디오 가수니까 노래만 안 나오지 춤도 나오잖아 영상이 나오지 영상 비디오 크기는 엄청 크거든 그 큰 비디오 파일 다 이렇게 네 번씩 복제가 돼서 화면에 동영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야 화면 나오는 거 또 다른 얘기다 되지? 화면 나오는 거 해볼까? 여기에 MP3니까 MP3에 트랙이 두 개가 있지? 트랙이 세 개다 사실은 비디오 트랙이 있고 오디오 레프트 라이트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오디오로 뭐 이렇게 스테레오 처리했다고 치고 비디오는 또 따로 있는다
따로 저만큼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보내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 그러니까 그 컴퓨터 통해서 음악 한번 듣고 이게 한번 보고 컴퓨터 한번 보고 하고 저래. 얘는 정말 바빠.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있는 사이에 오해질까 바쁘다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 캐시의 문제야. 그 다음에 우리도 어해들하듯이 이렇게 블록을 언디멘트로 하나씩 읽어내면 굳이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도 어해들한 말은 아예 소문을 말해봐가 시작되면 홍석기지. 석기가 소문을 말해봐 앞부분을 들으면 저놈은 틀림없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끝까지 듣거든. 네? 제 로그를 분석해봤더니 그러면 아예 소문을 말해봐 읽기 시작할 때 필터를 끝까지 알려라는 얘기야. 그게 믿어도 해야 돼요. 미리 읽어서 미리 읽어서 저기 목파에 갖다 놓고 유족 영역으로 감사를 해주면 디스크를 여러 번 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프리 비하인드는 이게 미드웨어 끝났다 끝났고 프리 비하인드의 뜻은 파일을 딜리트 할 적에 딜리트는 딜리트를 하는 순간 지우지 말라는 얘기야. 언젠가 마음이 변해서 그놈을 다시 찾을까봐. 그게 히스톤이야. 히스톤 가면 왜 살아있지? 그래서 히스톤에 다시 끄집어내면 뭐 리커비 한다 쓰고 매식이 하나 나오고 다시 살아나잖아. 그게 프리 비하인드야. 휴지통 비우기 할 때 비로소 휴지를 시키거든. 그래서 프리 시키는 거는 그 파일을 다시 살려낼 개연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미뤄라 그런 뜻이야. 말 되지? 그게 전체적으로 성능 올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improve PC performance by dedicating section of memory as a virtual disk. 메모리 특정 영역을 virtual disk or RAM disk로 해서 하드 디스크를 캐싱하는 개념으로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성능이 올라간다. 됐지? 램 디스크 얘기할까? 램 디스크는 이 특정 영역을 이렇게 캐싱하는 그 전문 영역이다. 페이지 캐시 했다, 그지? 말로 설명해 줬고, 아,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파일 시스템이 어디니? 요 밑에가 디스크다. 어? 요 밑에가 디스크고, 요게 파일 시스템이라고. 파일 시스템이 뭐니? 아이노드를 얘기한다, 그지? 아이노드 얘기하고, 아이노드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아이노드는 컨트롤에 대한 얘기야. 컨트롤, 그지? 디스크 블록이 어디 있냐, 뭐,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냐, 이런 디스크 블록의 컨트롤에 대한 거고, 전산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가 컨트롤이고 하나가 데이터야. 어? TCP/IP 생각해볼까? TCP/IP도 예를 들어서 내가 쟤한테 데이터를 보내겠다고 그러면 컨트롤은 어떻게 하냐? 루트를, 라우팅을 내가 얘 통해서 저렇게 가지. 그게 컨트롤에 대한 얘기야. 컨트롤을 한번 뜯고 나면 데이터를 때려 보내지. 실어 보낸다고. 그럼 데이터가 불급 파이프라인을 해서 줄줄 지나가. 그래서 데이터와 컨트롤이 항상 중화된다. 됐지?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거는 컨트롤에 대한 것이고, 버퍼 캐시는 이제 데이터의 실제로 벌키로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데이터를 찾아준다는 것이 데이터 캐시고, 그렇다. 이 데이터 캐시가 이렇게 메모리 웹도 아요, 아이오 웹도 아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페이지 캐시가 따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통합해 놓은 게 이 그림이야. 페이지 캐시를 따로 되지 말고 페이지 캐시 하나로 연결을 해서 같이 쓰자. 누가 좋은 음악? 저 카메라 옆에 이 학생이 오늘 제 놈이 띠를 꺼버려. 니가 이거 좀 읽어봐. 리커버리. 리커버리야? 야, 리커버리 좀 읽어. 컨시스턴시 찾기. 오케이.
capacity checking compares data in directory structure with data blocks in on disk and tries to fix inconsistencies. 자, 리커버리 어머니. 리커버리는 실제 데이터 블록과 디렉토리나 아이노드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리커버리야. 불일치가 왜 생긴다고? 저기에 커널 데이터 블록에 버퍼가 있는데 커널 버퍼 속에 왼쪽 그림 상단에 저기에 그 여러 테이블들이 있지. 테이블들이 자료 구조인데 자료 구조가 유저 쪽에서 이 자료 구조들을 바꾸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바꿀 거 아니야. 바꾸면 얘도 바뀌고 뭐 아이노드도 바뀌겠지. 바뀔 때마다 이거는 메모리 있는 자료 구조잖아. 이 메모리 있는 자료 구조를 하드디스크에 매번 하나 바꿀 때마다 쓰질 않는다고. 뭐랄까 한꺼번에 쓰지. 왜? 왜 한꺼번에 쓰니? 성능이 그게 훨씬 더 좋아지거든. 30초마다 한꺼번에 몰아서 쓴다. 응? 그러니까 이쪽에는 프로세스가 수백 개가 동계도 가니까 이 테이블이 마구마구 바뀔 거 아니야. 마구 하나 바뀔 때마다 여기를 디스크 가서 매번 쓰면 성능이 늘어져서 안 돼. 그래서 30초씩 몰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팍 이렇게 라이트를 하거든. 그러면 뭐 30초 사이에 전기를 꺼버리면은 인컨시스턴시가 생긴다. 그게 대부분의 고장, 디스크 고장하는 문제야. 그래서 컴퓨터를 파워를 팍 빼지 말고 정상 종료를 시키라고 그러잖아. 종료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이 자료 구조들을 이게 결국 여기 있는 거지? 그지? 메인 메모리에 이거는 고스란히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좀 한번 써주는 과정을 거쳐요. 그게 정상 종료 과정이야. 그래야지 이 인컨시스턴시가 이 인컨시스턴시가 안 생긴다고. 잘 되지? 그럼 인컨시스턴시가 왜 생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복잡한 자료고요. 결국 여기 있는데 이거가 하드디스크에 30초에 한 번씩 라이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라이트하고 1초 딱 지났어. 1초 딱, 아니야. 29초가 지났어. 그 다음 라이트 하기 직전이야.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지? 29초가 지났다고. 30초가 딱 되면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전기를 깨버렸어. 그러면 여기에 많이 바뀐 자료 구조가 하나도 이렇게 못 적었지. 29초만큼 쌓여있는 게. 그러면 인컨시스턴시가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팅할 때 OS가 디스크 파일 시스템 깨졌다고 야단이야. 복구해야 된다고 앞에서 한 10분 기다려야 되지? 그건 문제다. 그게 리커버리의 문제다. Use system programs to backup data from disk to another storage device. 그래서 그 디스크 자체도 깨지니까 이걸 또 다른 디스크나 뭐 테이프나 CD에 복사해주는 것도 리커버리의 방법이다. 그래서 요새는 이 리커버리를 어떻게 하니? 윈도우즈가 새로운 시점 복원이라는 걸 한다, 그지? 어떻게?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으면, 하드디스크를 종이에 비유를 하자. 외부 용지 한 장이면, 30%를 접어요. 그냥 한 30%를 종이를 접어서, 이쪽은 아예 디스크가 없다고 보는 거야. 내 눈에 안 보여줘. 안 보여주고, 나머지 70%의 공간을 보여줘.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문자 쓰는데 이거를 여기 자꾸 변압 차고 있지. 변압 공간, 델타 그러니까 어제 델타와 오늘 델타의 차본 델타만큼의 여기 정도나. 그래서 오늘 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깨지면 어제 델타는 저장됐을 거 아니야. 어제 델타 플러스 이 차본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복구해 준다고. 그게 시점 복구라고. 어떤 시점에 대해서 그래서 리커버 하기를 로스트 파일이나 호어 디스크 자체가 깨져도 리커버를 할 수 있고 by restoring data from backup
이렇게 백업되어 있는, 여기에 백업되어 있는 디스크 하나가 있어도 백업된다. 그게 디스크를 만을 30%로 적어서 안 쓰면 되지. 백업 공간으로 쓰면 되지. 디스크가 하나가 돼 있으면 당연히 백업이 되고. 그렇지? 그죠? 백업 되는 것으로부터 리스토어링 한다. 스토어, 이 정상 디스크에서 백업으로 쓰는 것을 스토어링이라고 하고, 백업 공간에서 리커버리 하는 과정을 리스토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스토어링을 이해, 잘못 이해하면 썼던데 다시 쓴다고 생각하지 마. 그게 리스토어링 아니야. 두 번 스토어 하는 게 리스토어링 아니야. 응? 스토어 해놓은 거를 다시 불러들여서 리커버리를 하는 것을 리스토어링이라고 한다고. 찬이 옆에 잔다. 서서 잠 깨워. 너 나한테 미안하니 거 아니야? 잠 깨워. 로고 스트럭처, 파일 시스템. 우리 거의 다 끝나간다. 우리 조금만 더 잘해서 봐. 로고 스트럭처는 저널링이라고 하는데, 파일 시스템 레코드 있지. 파일 시스템 레코드 있지. 업데이트 더 파일 시스템 매저 트랜잭션. 저널링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이거 새로운 최근 한 5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로깅을 하는데, 로깅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그 트랜잭션을 기본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트랜잭션은 뭐니? 어떤 트랜잭션이지? DB 배웠니? 아직 안 배웠어? 그러면 트랜잭션의 가장 티피컬한 이미지 너들 돈 예금하는 거 알겠지? 은행에 돈 예금하면 그게 트랜잭션이 시작돼. 시작되면 이 그림 그렸어? 이거 기억나? 이 시간이고 이게 리소스야. 어? 이 그림 내가 그려줬니? 이게 비긴 트랜잭션이야. 이게 growing phase에서 올라가면서 이 트랜잭션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다 확보해요. 확보해서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트랜잭션이 처리하고, 여기서 일단 이게 커밋이야. 커밋이 일어나면 내가 예금이 종료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버타비 액션이라고. 버타비 액션 기억나지? 쪼개지지 않는,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분리되지 않는 액션이야. 그래서 그걸 통째로 끝을 내, all or nothing이야. 완성되든가 아예 안 한 걸로 하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 트랜잭션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없었던 걸하고 여기 자는 이 점으로 언두를 하지. 없었던 걸 언두. 언두를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다른 걸 리뷰라고 해요. 이거 얘기 안 해줬어. 이게 트랜잭션의 기본 특성이야. 트랜잭션은 어타믹 액션이고, 어타믹 액션은 비긴 트랜잭션부터 커밋까지 간다. 커밋 후에 엔드 트랜잭션이고. 그래서 all or nothing 개념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전 트랜잭션과 완성된 트랜잭션의 차분 델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을 저널링이라고 합니다. 응? 그게 저널링이야. 그치? 그래서 로그 트랜잭션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 개념적으로 이해했어? 민지 옆에 여학생, 남학생. 너 이해했니? 응. 어. 뭐 이해했어? 보통이. 어떤 분이 뭐래? 대선과 대선 기록이 대선과 안 되는가 대충 한다는 거 기록 문제는 이 디스크에 관련되면 되고, 어떤 객체는 어떤 목적 프로세싱을 완성하든가 아예 시작을 안 하든가. 오케이? NFS, 이거는 대본의 문제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게 마운트지? NFS
어떤 마운트는 어떠하니? 어떤 디렉터리든지 마운트가 만도 컨트롤 될 수 있어. 예, 마운트의 내장은 뭐니? 하나의 독립된 파일인데. 독립된 파일 시스템이면 이미 디렉터리를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너들 아는 용으로 내가 바꿔볼게. D 디렉터리지. C, C, 아, B, B, C, C, 이렇게. C 파티션, B 파티션 있지. B 파티션을 C에 못 갖다 붙이지. 그지? MS는 그 D 파티션을 C에 못 갖다 붙이지. 리눅스나 유닉스는 그걸 갖다 붙인다고. 그래서 마치 하나의 파티션처럼 보여. 그러니까 MS가 마구같이 C 파티션, C 드라이브가 뭐냐? 파티션 드라이브 이렇게 너들이 부르지. C, D, G, H 쫙 이렇게 막 연결가 되지. 내 컴퓨터 밑에. 그지? 서로 이놈들 간에는 독립적이야. 그지? 서로 연결이 안 된다고. 근데 유닉스는 항상 루트 밑에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지. 그게 기술적으로 유닉스는 하나의 파티션을 다른 디렉터리 밑에 마운트를 시키면 하나의 디렉터리처럼 보이게 그 기술이 어드밴스되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MS 윈도우즈나 DOS는 그 기술이 옛날에 없어서 마운트를 못 시켰던 거야. 그래서 그냥 새로운 파티션을 옆으로 열것만 쭉 해놨던 거야. 사람이 임의로 가서 찾아가야 돼. 내 말 이해했지? 이해했니? 자니? 제 비유기리 학생아, 내 말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 못했어? 비만 소음이시면 비만 공부가 다 되니까. 다시 해줄까? 이해하고 싶어? 이해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배우고 싶어? 들어봐. MS DOS에 너 윈도우즈 어떻게 생겼니? C 드라이브 놔봐. 부끄러워하지 마. 선생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야. 선생은 남자 아니야. 선생은 동성이야. 오케이? 들어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약간 그림을 쓴다. 윈도우즈는 내 컴퓨터지. 얘는 정말 바보같이 만든다. 이렇게 안 쓰나? 내 컴퓨터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 C땡땡 뭐 하고 그지? B땡땡 하고 USB 갖다 써주면 F땡땡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디렉터리 아니란 말이야. 이 자체가 루트거든. 여기가 루트야. 각각 루트가 따로 있지? 너 이름은? 예림이. 예림이? 예림아 이거 맞지? 그래서 이 그게 루트 얘가 C가 루트가 있고 루트 밑에 여기 소개는 디렉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폴더에 따라서 B도 자기 스스로가 루트가 되고 루트 밑에 뭔가 이렇게 폴더가 만든다고 그치? 근데 이거가 이게 슈퍼루트의 역할을 잘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내 컴퓨터라는 걸 나중에 만들었는데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불편하도록 만들었어. 근데 유닉스는 처음부터 얘가 슈퍼 루트의 역할을 해요. 루트의 역할을 하고 이게 예를 들면 뭐 ETC 이게 빈 이게 뭐 메사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이리 와.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립된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잖아. 그치? 파일 시스템이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마운트 시키면 USR 밑에 D 디렉토리에 들어가는 모든 그 저 파일 시스템이 다 연결돼서 이쪽을 네가 여기 있다가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요 접점을 그걸 마운트라고 해. 응? 됐어? 그래서 여기에 네가 어떤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디바이스를 마운트할 수도 있어. 디스크를 마운트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테이프를 여기에 마운트할 수도 있고 USB를 여기에 마운트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여기 있다가도 이렇게 그냥 디렉터리로 패턴을 쭉쭉 치면 그냥 다 들어간다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할 때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냥 유닉스는 다 따라간단 말이야. 그치? 윈도우즈에 내 컴퓨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 그치? 10년밖에 안 됐었어. 그게 인디펜던트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과정이야. 마운트, 그 가짜 붙이는 걸 마운트라고 부르고 떼는 걸 언마운트라고 부르고. 마운트야 아주 나쁜 뜻이지. 아주 그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3 major layer of NFS.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형님, 이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상용 시스템의 그 실행법인데, 이게 파일 서버야. 대형 파일 서버, 전산소에 있는 대형 파일 서버고, 이게 여러분들의 PC라고 쳐. 리눅스 PC라고 치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시스템 폴링크가 있으니까, 이게 파일 시스템 관리하면서, 리드 라이트 클로즈, 그리고 다섯 개 시스템 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분출 파일 시스템이 있지, 이 밑에 서로 다른 타입의 리눅스 포인트도 있고, 뭐 NFS도 있고, 서로 다른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NFS일 경우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누가도 얘가 똑같이 그냥 자기 파일을 디스크에 액세스하듯이 그냥 액세스하면 얘는 remote procedure call, 옛날에 배웠지? RPC 말이야. remote procedure call 핵심이 stub이 있고 skeleton이 있지? 그쪽 stub과 skeleton 중에서 LAN, TCP/IP를 통해서 이게 stub이고 이게 skeleton이야. 마샬링을 하지 이렇게 넘어가서 NFS 서버 쪽, 이게 NFS 클라이언트니까 NFS 서버 쪽이 있고 이렇게 하면 엔드투엔드다. 이게 통신전기가 좋아하는 엔드투엔드야. 이 엔드투엔드라는 뜻은 이 사이에 아무리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도 오직 양 끝단만 본다는 뜻이야. 그치? NFS 서버를 통해 가면 여기에 VFS가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원격에 있는 유닉스 디스크를 액세스하면 이 디스크가 마치 얘 입장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 디스크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시간만 약간 더 걸리고 있지. 이제 액세스하는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굉장히 저게 획기적인 기술이었어. 이 NFS가 내가 여러분 학생 나이 때 학생일 때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술만 해도 적어도 25년, 뭐 30년 됩니다. 근데 이 책에 새 기술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OS가 얼마나 묶은 기술이니? NFS의 리모트 오퍼레이션이 있거든. 이거 봐. 여기 새로 단어 하나 나왔는데 B노드라는 게 있다. B노드 이것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B노드가 Virtual 노드야. I노드가 로지컬로 그 개념이고 V 노드는 I 노드를 가상화한 거야. 네, 하나가 CPU를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이유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인데 CPU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CPU를 잘 쓰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는 CPU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스케줄러야. 근데 디스크 스케줄러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디스크 스케줄러는 하드 디스크다. 난 얘기했듯이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디스크 핸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가 나갔다가지 갖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가 달라는 블락이 흩어져 있잖아. 흩어져 있는데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거든. 그러면은 순서가 말이야. 디스크 블락을 읽어달라는 순서는 밖에를 읽어달라고 했다가 어떤 유저 프로세스가 안에 글 읽어달라고 하면 안에 들어갔다가 또 밖에 글을 읽어달라고 하면 또 나와야 되지. 또 중간 글 읽어달라고 하면 또 나와야 되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하나씩 읽어달라는 걸 따라가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날씬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미케니컬 기계적인 움직임이잖아. 그래서 여기 큐브를 하나 붙이고
이제 힐러 달라는 블락들을 입력을 일단 받아서 모아. 모한 다음에 이것도 예전에 레이저 오퍼레이션은 말했지. 그지? 항상 레이저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제 성능이 더 난단 말이지. 일단은 해당 멘트를 해주지 말고 일단 모아. 모아서 쫙 보고서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아, 이 디스크가 움직임, 기계적인 움직임이니까 이제 관성이지. 관성이 인오시아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쭉 들어가면서 걸리는 거를 한꺼번에 쭉 읽어주면은 훨씬 빨리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순서가 앞에 거, 안에 거, 앞에 거, 중간 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순서대로 읽어주면은 앞에 순서, 앞에 거, 안에 거, 앞에 거, 중간 거, 이렇게 하면 헤드가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요거를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앞에 거, 그 다음에 요 얘가 중간이었지. 중간 거, 고장 거, 안에 거 이렇게 다시 리 모드로 한다고. 순번을, 순서를 다시 재배열한 다음에 이러면 훨씬 더 빨리 왜냐면 헤드는 기계적으로 해서 아, 너들 왕복 달리 해봤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왕복 달리기 맞아? 어? 아니 아니 이 선수도 훈련을 이렇게 보면 코치가 골라서 빅불면 달려 갔다가 또 골라서 빅불면 반대로 돌려오는 거 있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그 되게 힘들지? 50m 뛰어가면은 중간에 코치가 골라서 빅불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이게 힘들어. 왜 힘드니? 관성이 많은 운동이거든. 그래서 축구라는 이런 운동의 연속이어서 이 운동하는 건 똑같다고. 디스크가 자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복하면 디스크가 힘들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거 가는 과정에서 이런 걸 야 이게 디스크 스케일링의 핵심이야. 그래서 improving performance using a disc cache. 이 disc cache라는 것이 이렇게 버퍼를 줘서 이제 이끌어야 될 블록을 버퍼를 줘서 캐싱을 하자 그런 얘기야. 그리고 OS 매니저 디스크 블록 캐시 인프루브 퍼포먼스 이 해부가 영어 문제다. 너들 사역 동사 뭐 이런 것들 같지. 사역 동사에 두 가지가 있다 그지? 하나는 뭐니? 렛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해부라는 게 있지? 이게 그 사역 동사야. OS로 하여금 디스크 캐시, 블록 캐시를 하냐 한다고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유저 파트 오브 메인 메모리 애드 캐시 메인 메모리 캐시를 이용을 하고 램 OS 위저 파일 프롬 블록 프롬 디스크 디스크로부터 이렇게 읽어서 it copies those blocks into the cache 하드 디스크 읽어서 캐시에 메모리 레코딩 커널이 있는 거야, 그렇지? 커널이 OS고 테스트 데이터 DSS 스펙이 있고 유저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를 읽어서 일단 DSS 영역 가는 이 얘기야. 그래서 when OS reads a file from disk to disk에서 파일을 읽어서 it copies those blocks 이건 블록을 캐시에서 물어뜯는다고. 이 캐시가 이 커널 캐시야. 이렇게 치고 있다고. 이게 블락 버퍼가 있어서 이게 커널 버퍼야. Before OS reads a file from disk, OS가 disk로부터 파일을 읽기 전에 it first checks the cache to see if any of the blocks are there. 자, 이 OS가 이 블락들을 왜 읽었니? 왜 읽었어? OS가 어떤 하드디스크에 이 블락, 이 블락들을 읽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딨어? 언제부터 어떤 블락을 읽어달라는 요구가 처음에서 발생했어? 프라이, 아, 너 아직도 나랑 욕만 숨겨서 수정을 하면은 이게 유저 프로세스다. 네가 이 프로그램이 보면서 어떤 블락을 읽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 요구가 큰 속으로가 그렇게 다 모은 거라고. 이게 유저 프로세스가 한 100개가 돌지? 그래서 보면서 어떤 디스크를 읽어라 쓰라 읽어라 쓰라는 5만 욕구가 이렇게 담으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모인
것들이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야. 처리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 나는 몰라. 혹시 이게 버퍼지 커널 버퍼라고 그랬지. 버퍼 속에 이미 읽혀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많아. 읽혀져 있는 경우는 그거를 그 블락을 다시 쓰고, 없으면 버퍼에 없으면 하드디스크에 가서 읽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됐니? 이거 중요한 얘기다. 어떤 블락을 하드디스크에 어떤 블락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의 최초의 요구는 어디서 들어와? 유저 프로세스에서 들어온다고. 그치? 유저 프로세스가 읽어달라 써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커널 버퍼로 모이고, 이 커널 버퍼에서 처리하는데 1단계는 버퍼 속에 캐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는 그냥 써. 디스크 오퍼레이션 없이 메인 메모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블락이니까 그냥 쓰고, 커널 버퍼 영역이 없는 것들은 디스크에 가서 뒤로서 가져와야 된다.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OS 리저 파일 프롬 디스크. OS가 디스크로부터 파일 한 파일을 읽기 전에 it first. OS가 먼저 text cache. 캐시를 체크를 해본다고. To see if any of the blocks are there. 이 지가 원하는 블락이, 한 파일에 관련된 블락이 버퍼 이 영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보고, 없으면은 버퍼에 있으면은 그냥 쓰고, 없으면은 디스크를 읽어서 가져온다. 그다음에 replacement policies for the blocks. 야, 이게 replacement policy가 왜 나오냐면, 이게 버퍼잖아. 이 버퍼지. 이 버퍼는 이 디스크에 대해서 캐시 메모리지. 캐시 메모리는 두 가지 단계를 따라다닌다. 그치? 첫 번째, 우리가 너들이 아는 게 뭐니? 모든 캐시가 똑같아. 캐시 메모리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응? 캐시에서 중요한 게 뭐니? 키워드. 히트 레이쇼라고 있지? 히트 레이쇼. 이 성공 확률. 캐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해. 이게 캐시 히트 레이쇼고, 반대로 없으면 미스 레이쇼야. 미스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그 버퍼에, 예를 들어서 이 유저 프로세스가 돌다가 내 자기 어떤 파일을 파일 블락을 원했는데 그게 이 커널 버퍼에 있으면 이태했다고. 맞췄지? 맞췄으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고 하고, 없으면 리스했단 말이야. 리스하면 하드디스크에 가서 읽어보자. 그게 모든 캐시가 똑같아. 이게 메인 메모리 캐시도 마찬가지고, CPU 내에 있는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메모리 캐시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히트 레이쇼고, 두 번째는 캐시, 두 번째 모든 캐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리플레이스먼트야. 캐시는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무지 크기 때문에 이 전체를 캐시 메모리에 다 못 갖다 주지. 1분만 갖다 준다. 그치? 1분만 이렇게 갖다 주는데 있냐 없냐는 걸 따라서 이 두 가지 리스크로 나누고, 그치? 그 이 일부를 여기 갖다 놓기 때문에, 갖다 놓는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누군가 잘 쫓아내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 갖다 놓지. 그래서 이거를 자리를 비우는 과정을 뭐라고 해?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 그렇다고 몇번 나올까? 그치? 페이지도 리플레이스를 해야 돼요. 페이지 버추얼 페이지에서 디스크에 있는 페이지가 메인메모리로 들어오기 위해서 메인메모리에 있는 쓰지 않을 것 같은 디스크를 쫓아내야지. 리플레이스를 해야 이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게 메모리 리플레이스먼트야. 캐시 메모리도, 하드 캐시 메모리도 똑같아. 캐시 메모리의 어떤 프레임을 쫓아내야지 새로운 페이지가 들어온다고. 누구를 쫓아낼지를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게 LRU님이 지난번에 저기 우리 대표가 했던 거, 또 다른 남자 대표 어디 갔냐? 높은 대표 어디 갔어? 안 왔어. 너 저기 있네. 제 친구가
지가 막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하는 걸 쓰는 것도 이 플레이스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야. 그 시퀀스 오더링을 막 바꾸고 싶어 하잖아. 그만큼 페이지 퍼스트 줄이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게 다 플레이스를 잘해야지, 이 페이지 다 붙이기를 잘해야지, 이게 히트 레이시오가 올라가. 왜 그러니? 소라야. 왜 그래? 이게 리플레이스먼트가 뭐라고 했니? 페이지가 이렇게 있지, 여기에. 어?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에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들어오려면 뭘 해야지, 얘가 들어와.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빈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빈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뭐니? 이것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치? 어떤 걸 쫓아내? 니가 아는 거를 얘기해봐. 어떤 페이지를 주로 쫓아내? 안 쓰는 거. 또는, 또. 안 쓰는 걸 니가 어떻게 알아? 어? 쫓아내는 페이지를, 안 쓸 것 같은 페이지를 쫓아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미개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어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 오래된 거, 맞아. 가장 레퍼런스 한 지 오래된 거는 앞으로도 잘 안 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걸 쫓아낸다고. 그럼 오래된 걸 어떻게 보면 오래됐다 아니 오래됐다는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여기 시계를 붙인다고 그랬지? 이 페이지별로 어? 시계를 이렇게 한 개씩 다 붙여놔. 아니면은 카운트를 붙이든가. 한번 에세스 할 때마다 숫자를 이렇게 올라간다고. 1, 2, 3, 4,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 가지 방식이 있어. 그래서 페이지별로 하나는 다 카운트 해보면 알 수 있다 이거야. 쉽지 않지, 이제.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리플레이스 하는 판시가, 블락을 리플레이스 하는 판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샌드홉센터에서 페이징, 우리가 앞에서 페이징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우리 이게 바꾸치기 하는 방법이 페이지에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쫓아내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LRU, 지금 네가 얘기했던 거야. 이게 least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덜 최근에 이용했던 거. Using clock and second chance. clock이 이것이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또 implement. Eject LRU. LRU를 이 구현하는데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 OS just records the time along with the everything else it has to update when a block is read. OS가 블록을 읽었을 적에 각 페이지별로 여기에 타임스탬프를 찍어둔 거야. 그러니까 페이지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페이지마다 시간 모장을 꼭 찍어놓는 거라고. 그러면은 페이지가 들어왔을 적에 타임스탬프를 보고서 아, 이 페이지가 언제 들어왔다는 걸 알지. 그러면 LRU에서는 타임스탬프를 보면 언제 들어왔다는 걸 알고 가장 여기 존재 오랜 걸 쫓아낸 게 있지. 우리 학생들한테도 타임스탬프 찍을 수 있다, 그지? 저 뒤에 조교가 있다가 공성기가 몇 시에 들어왔어? 김도균이 오늘 애가 늦게 들어왔거든. 그지? 김도균이 그러면 누구 쫓아내야 돼? 도균을 쫓아내야 돼. 먼저 들어왔으니까. 도균이 보다, 선생님보다 더 누가 늦게 들어왔어? 저 뒤에 공성은, 너 송성은 맞냐? 송성, 내 이름 뭐냐? 영. 어? 영. 송영이야? 아, 승현이가 또 나중에 들어왔거든. 승현이보다 승기가 먼저 쫓겨나간다고. 왜 그래? 이마에 타임스탬프를 다 볼 때마다 찍어놨다고. 그래서 그 타임스탬프를 보고서 오퍼레이션을 하면 된다. 그게 LRU야. 하지만 Sequential Access Degrade LRU 이게 순차적인 액세스를 할 적에는 LRU가 나쁜 성격인데, 그래서 free behind the policy for large sequentially accessed files. 순차적으로 쭉 들어오는 파일은 비디오, sequential 파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디오 9기술이야. 그들이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볼 적에는
그거 낱해서 보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지, 그거는 파일 자체가 시퀀셜한 특성을 가져요. 그런 경우는 LR링 할 필요 없이, 뭘 하면 돼? FIFA 하는 게 더 좋지. 그치? 스트리밍을, 동영상 스트리밍을, 데이터 스트리밍을 받는 거는 대부분 먼저 들어온 거를 보고 버리거든. 그런 경우는 LR링보다 FIFA 하는 게 더 낫다고. 자, 그래서 Improving Performance in the Disk Head Scheduling. 이제 디스크 헤드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Commute the order of the disk request. 디스크 헤드의 움직임에 대해서 permutation을 하는데 from the order that may arrive in data block, 디스크 데이터 블록이 도착한 리퀘스트가 요청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아까는 그 요청이 있지. 디스크 예를 들어서 몇 번 블록 읽어주세요. 몇 번 블록 읽어주세요. 한 읽어달라는 그 요청의 순서에 따라서 해주는 거. 둘째, into an order that reduces the distance of a seek. 두 번째는 검색하는 seek의 거리가 최소화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블락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블락을 읽어달라는 게, seek 시간이 거리가 더 멀지,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거야. 이거보다 얘가 더 가깝지. 얘를 먼저 읽는 게 낫다고. 그 다음에 얘를 읽고 나서 얘를 먼저 읽는 게 또 낫다고. 그래야 이제 헤드의 움직임이 최소화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단순히 이게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읽는 것보다 이 헤드의 그 시크 디스턴스를 따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알겠지? 응? 알겠지? 이해 안 돼? 다시 봐.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다고. 디스크에 들어오는 리퀘스트 큐가 불러봐. 1번, 10번, 5번, 7번 이렇게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어. 응? 1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여기 있고 10번이 여기 있어. 앞에 first in, first out로 읽으면 어떻게 읽니? 1번이 읽고 안에 들어가서 10번이 읽고 그 다음에 5번 읽고 7번 이렇게 읽는다고.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옮긴 거리가 이게 10이고 또 5고 이만큼 걸리지. 앞치면 17이잖아. 17만큼 디스크가 많이 움직였지. 손에다. 이거를 다시 해볼까? 오더링을 하면 1, 5, 7, 10 이렇게 하면 1에서 5를 읽고 5에서 7을 읽고 7에서 10을 읽었어. 그러면 거리가 얼마니? 이게 아까 이거 계산한 것보다 이게 틀렸어. 이게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맞나? 그러면 7, 8, 9 그만큼 밖에 움직이지 않잖아. 얘는 17을 움직였는데 그래서 숫자가 유리하다 그런 말이야. 알았니? 기본적으로 네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야. 다른 걸 하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지 마. 응? 그래서 이 example로 봐. Had just moved from low number to get to track 30. 헤드가, 헤드의 움직임이 low number에서 30에 도달할 때까지 쭉 따라간대. 예를 들어서 request queue가 61, 40, 18, 78 이게 이제 주어진 얘야. 저 숫자가 어디서 나왔니? 어? 61, 40, 18, 78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앱들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읽어달라고 하는 그 순서를 모아, 여기에서 모았더니 큐를 여기에 설치해서 모았더니 저런 숫자가 나타나는 거야. 저건 기본이야. 주어진 거야.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첫째, first come first serve. 그러니까 블락을 읽어달라는 그 순서대로 읽어준 거라고. 그게 1번이야. 오케이? 둘째, shortest seek time first. 자, 이제 두 번째 거는 1번을 읽기가 이해하기 쉽다. 읽어달라는 그 순서를 그냥 읽어준다니까. shortest seek time first는 이 크게 많은 이거를 보고서 그지? 여기서 이 네 개를 딱 보고 seek time이 거리가 가장 짧은 순서대로 재정립을 한 다음에 읽어주는 게 shortest seek time first예요.
예제제, 셋째, 스캔. 스캔은 0에서 100으로 가고 100에서 0으로 가는데, 아, 스캐닝, 포토카피 스캔하는 거 있지? 이렇게 처음부터 스캔을 하면 끝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나쁘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자기가 읽어달라는 블락에서 온 것들 다 읽어주고, 또 나오면서 또 다 읽어주고, 또 들어가면 다 읽어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들은. 이러면은 언젠가 서비스가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장점 뭐니? 아까 얘기했듯이 헤드가 중간에 들어간다고 왕복 달리기 이거 하기가 어렵거든. 그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다 들어간다고. 들어가면서 필요한 거 다 읽어주고, 또 나오면서 다 읽어주고 하는 게 스캔이고, 시스캔은 조금 더 옵티마이즈 된 거야. 제일 바깥에서 제일 아래 블락 읽어달라는 것도 없는데 제일 아래까지 갈 필요가 없지. 적절히 중간에 들어가다가 마지막 읽어달라는 데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서 끝이 나면 다시 돌아 나온 거야. 돌아 나온 건데 아까는 끝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중간까지만 나온 거야. 여기가 마지막이면. 응? 이렇게 나왔다가 이만큼 만들라고. 여하튼 중요한 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고 중간에서 딱 돌아가면은 시스템이야. 됐니? 그래서 디스크 헤드 스케줄링을 하는데 아 이게 디스크 헤드의 0에서부터 100까지인데 아 이거 이제 스피가 여기에 시스템 이거 안 나오나?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데 여하튼 조금 이따 해보긴 하고 디스크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Keep Subtracting Memory 봐봐 큐에 지금 illustration shows a whole head movement of 40 실린더 이렇게 다 합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합치면 640 실린더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큐에 그만큼 이제 98번째 블락을 읽어달라는 뜻이야. 앱들이 OS한테 98번째 블락을 읽어달라. 그 다음에 183번째 블락을 읽어달라. 187번째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근데 현재 헤드는 53위치인데. 이래지. 53번 위치에서 이걸 읽어달라고 했을 적에 처음에 98이잖아. 98을 갔다가, 그 다음에 183이지. 그 다음에 37로 왔다가, 122로 갔다가 14로 갔다가 124로 갔다가 65로 갔다가 67로 가면 이 전체 디스턴스가 헤드가 움직인 거리가 64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스마트한 이유가 shortest seek time first야. Q가 이렇게 돌았는데 53에 있었지. 자, 똑같은 배열이지만, 시크 타임이 짧은 거, 우리가 제일 짧은 거. 53에서 누가 제일 짧아? 65가 제일 짧아. 그치? 65에 갔다가, 그 다음 65에서 그 다음 누가 제일 짧아? 67. 67에서 그 다음 또 짧은 게 이렇게 와. 근데, 어쨌든 헤드가 이렇게 나가다, 이 왕복 달리기 반대로 오면서 조금 무감을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여하튼, 이렇게 와서, 거리를 취소가 있어. 근데, 이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큐에 요 블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치? 왜냐면, 큐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읽어주세요라고, 커널 블락에 요청을 받았거든. 그래서 요걸로 보고서 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미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그 total distance를 다음에 나오겠지. so this is the seek time은 찾는 거리는 짧아서 좋긴 하지만 문제는 뭐니?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꼈고 두 번 더 꼈고 이거는
개미나가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할 때 웃긴 읽었어. 어쨌든 이게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도 좋은 알고리즘이고, 이제 스캔은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이 뒤집어졌거든요. 뒤집어졌는데 50탑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헤드가 일단 밖으로 쭉 나와. 아니면 바뀌든 아니든 쭉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쨌든 쭉 들어가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그게 너들 엘리베이터 있지? 엘리베이터 높은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저 원리로 움직이거든. 제일 아래층에서 일단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 다 태우잖아. 다 태우고 내려주고 태우고 내려주고 하다가 그 꼭대기 중에 도달하면 다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다 처리하지. 그래서 이 스캔을 엘리베이터 앨고리즘이라고 하기도 해. 말리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 해결하고 내려올 때 내려오면서 다 해결한다. 대체 스캔과시 스캔에 대해서는 제보고 읽어주고 이야기 말하고 see look look도 비슷하다. see look도 스캔이랑 비슷한데 그 차이점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야기 말하고 자 여기서 리스크 스케줄링 앨고리즘은 어떤 걸 선택을 할지 대해서는 들어보고 해보자. Shortest Seek Time First는 이제 Permanent에서 Natural Appeal. 이게 Shortest Seek Time이 가장 자연스럽고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법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캔이나 C-Scan은 Perform Better for Systems that place a heavy load on the disk. 하드디스크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에 스캔이나 C-Scan이 아까 Shortest Seek Time보다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performance는 depends on the number and types of requests. 이 헤드 디스크 헤드 스케줄링을 하는데 성능은 어디에 depends on 하냐면 요청 라브 이거라는 리퀘스트의 형태나 어떤 타입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는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비디오 유튜브처럼 유튜브는 대부분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잖아. 그런 유튜브와 또 랜덤으로 읽는 경우도 게임에 쓰이는 디스크는 알고리즘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request for disk service can be influenced by the file allocation method. 또 하나 디스크 스캔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디스크 allocation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디스크 알로케이션 하는데 방식이 뭐가 있니? 첫 번째가 뭐가 있어? 링크드 알로케이션 있었지? 두 번째가 인덱스 알로케이션 있었지? 그치? 링크드 알로케이션이나 인덱싱 파일, 인덱스 알로케이션에 따라서 또 디스크 스캐닝을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에 디스크 스케줄링 앨고리즘, 이 디스크 스케줄링,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디스크 헤드 스케줄링 하는 거, 이 알고리즘은 should be written as a separate module of the OS. OS와 비교적 독립적인 알고리즘으로 끼워넣다 탈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디스크 스케줄링 하는 알고리즘은 따로 이렇게 바꾸치기 해도 된다. 비교적 독립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allowing it to be replaced with a different algorithm if necessary. 그러니까 너들이 이 디스크 스케줄링 하는 이 알고리즘을 바꾸고 싶으면 너들이 좋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끼워넣어라. 비교적 뭐 독립적인데 Either SSPF or LOC LOOK is a reasonable choice for the default algorithm. 그러니까 아주 범용으로 쓰이는 컴퓨터에서 Shortest Seek Time First나 SSPF나 LOOK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이고 SSPF나 LOOK을 쓰면 뭐 무난하다. 검색 시간이라고 하면 혼돈스러워. 맞는데 교과서 말로는 시크타임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헤드가 이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데이터를 빨리 읽어내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지?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헤드의 움직임이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헤드가 관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헤드 뜯어봤지 디스크 이게
완성의 문제가 있어서 왕복 달리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읽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디스크의 기계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블락을 잘 읽어내겠다는 것이 이 디스크 헤드 스케줄링의 핵심이었어. 자, 디스크 매니지먼트, 일반적인 디스크 매니지먼트인데, 포매팅에 롤레벨 포매팅이 있고, 피지컬 포매팅, 같은 말이야. 일단 포매팅을 하는 거는 dividing a disk into sectors that the disk controller can read and write. 디스크를 디스크 플레이트에 이렇게 금을 뜯는 작업이 피지컬 포매팅이야. 이걸 롤레벨 포매팅이라고 하고, 특유 저 디스크 도볼드 파일, 이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을 하려면 이렇게 금을 뜯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백으로 나누고 용기에다 하나의 블락이 되지 그만큼 그지? 이게 실제로 내가 몰라지 않냐고. 여기에 제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동을 걷는 작업이다. 자, operating system still needs to record its own data structure on the disk. OS가 자기의 자료 구조를 하드디스크에 심어대요. 어떤 자료 구조를 심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치? 첫 번째 자료 구조가 뭐니? 블락을 연결을 어떻게 하니?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첫째가 뭐라고? 링크드 리스트로 엮는 거. 그게 FAT 방식이야. 그치? 둘째, 인덱싱, 인덱스 테이블을 갖고서 인덱싱 하는 방식이 있지? 그게, 이 피지컬한테 이렇게 금을 꺼놓고서, 그 다음에 2단계로 그 위에서, 블락을 매니지 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FAT나 NTFS나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디스크에도, 이런 하드디스크에도 OS가 원하는 자유구조를 집어넣어놨어. 그게 인덱싱이나 링크드 리스트라는 말이야. 됐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로지컬 포매팅 or 매팅 of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치? 파일과 파일 시스템을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부트블록 이니셜라이즈 시스템 부트블록을 만드는데 bootstrap is stored in a ROM. ROM 안에 bootstrap 있지? 봤어? 어? ROM 안에 너 bootstrap 있는 거 봤어? 너 PC 있지? 성환은? 못 봤어? bootstrap 어딨니? 어? 너 ROM 바이어스가 뭔지 알아? ROM 바이어스 속에 bootstrap가 들었어. 피닉스라는 회사가 롬바이어스 만든 큰 회사야. 그러니까 롬바이어스 뽑아보는 건 부팅이 안 되지. 롬바이어스 속에 롬이 뭐니? 어? 이 속에 뭐가 들었어? 뭐가 들었어? 롬은 내용을 미더닝 메모리면 이게 언제 써? 딱 한 번 쓴다, 평생. 그치? 언제 써? 공장에서 찍어낼 때. 근데 우리는 날짜 바꾸고 너들 시큐리티 해시워드 바꾸잖아. 보험인데 어떻게 이걸 바꾸니? 어떻게 바꿔? 어? 어떻게 바꿔? 그래서 이게 피롬이지 프로그래머블 롬이야.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은 한 번 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게 P롬이야. 근데 너들이 자주 바꾸지? 그러면 뭐니? 이게 EP롬이야. 이게 이레이저블이야. 지우개잖아.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롬이 이게 롬바이스야.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들이 날짜를 바꾸고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도 여전히 롬이긴 한데 다시 키울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최초의 부트 스트래프는 이 롬 바이러스 속에 들어있는 부트 스트래프는 뭐하나 하는 거니? 그렇잖아. 네. 잘지? 어? 너 부팅하는 반응만
OS가 어떻게 부팅이 돼? 해줘야 해. 응? 이 커널이 메인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커널이 메인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커널이 메인맵으로 올라오기 전에 뭐가 올라야 돼? 어? 이 커널이 어딨는데? 어디서 이게 메인맵으로 올라오니? 이제 커널이지? 텍스트 대답, 이제 텍스트 대답 쪽에 이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디 다운로드냐고? 커널이 지금 어딨어? 부팅하기 전에. 내 디스크에 커널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 이거를 여기에 메인맵을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게 부팅이야. 이 디스크에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어디냐? 어? 하나 가지고 하나 잊어버리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루트블라 그지? 두 번째가 뭐라고? 루트블라 세 번째가 알리스 네 번째가 리플리 엔파이브 이제 이게 부트블락이 들어있다고. 저 부트블락이 들어있는게 뭐니? 커널이니? 어? 아니야 커널 아니야. 커널 굉장히 커. 커서 저 부트블락은 딱 한 블락이야. 저게 커널 나 못 죽어도. 그래서 여기에 부트블락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커널이 그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를 얘는 부트블락에는 커널이 커서 아무 집으로 그래서 커널이 어디에 있다는 그 정보만 집어넣나. 그러면 두 단계다 그지? 아까 마이너 롬바이러스 얘기했지? 그지? 롬바이러스에 뭔가 부트스트래프가 들었다고 그랬잖아. 어, 부트스트래프는 얘는 뭐니? 파워를 키면 얘는 무조건 도는 거다, 그치? 롬이니까 얘가 돌아서 하는 역할은 뭘까? 얘는 하드디스크의 부트 블락을 읽어내는 거야. 읽어낸다고. 얘는 무조건.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없으면 얘가 디스크가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부트 스트래프는 롬바이에서 돌면서 얘를 읽어내. 얘를 읽어내면은 커널이, 저, 디스크에, 커널 사이즈가 크지? 굉장히 크다. 굉장히 커서, 디스크에, 그, 디렉토리와 파일을 읽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롬, 부트블락에는 커널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거기 가서 커널을 다 찾아. 찾아서 이런 걸 풀어서 여기에, 이거 다 올리는 과정이, 이게 윈도우즈에서 2, 3분씩 걸리는 그 시간이야. 이걸 다 읽어서, 네이밍을 깔고, 다 깐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 포인트를 갖다 놓고 돌리기 시작하면 커널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얘는 돌아야 이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없어도 부팅할 수 있니? 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백톡 부팅하는 거 봤어? 하드, PC에다가 하드디스크 100불에 두고 네트워크로 부팅할 수도 있지.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부트스트래프가 부트스트래프의 값을 이쪽으로 찾지 말고 네트워크로부터 가져오라고 속이는 거야. 속이면 얘가 이쪽으로 안 가고 네트워크 서버에 가서 자기 이미지를 가진다고. 그럼 네트워크 부팅이 되는 거야. 됐어? 해보겠습니다. 뭐가? 모르겠다. 그걸 다음에 하자. 디스크 없어도 컴퓨터 부팅된다, 그지? 네트워크 부팅이라는 것도 있다. 우리 정상설 가봐. 정상설 가면
한 PCC를 1학년대 쓰는 게 있지. 그게 PC가 80대가 됐는데, 서버 한 군데서 다 이미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버티나요? IO 쪽을, 이제 그 휴대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봐봐. 아, IO 하드웨어에 첫 번째가, incredible variety of IO devices다. 그치? 아, 아주 못 믿을 정도의 많은 다양한 IO 디바이스가 있다. 사실 지금 IO 디바이스 개수가 뭐 한도도 없다. 근데 이 다양한 IO 디바이스를 PC에 갖다 꽂아서 인터페이스하고 사용을 하려면 뭔가 공통의 규격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공통 컨셉으로 수립한 것이 기본적으로 IO를 하는 데는 포트를 쓰거나 IO 포트를 쓰거나 버스를 쓰거나 컨트롤을 쓰는데 IO 포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가 있니? 뭐 시리얼 포트 또 이런 것들이야. LPT1, LPT2 이런 거 있지? 프린터 포트 이게 포트들이야. 그 포트에다가 갖다 IO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쓰든가 버스에 갖다 꽂아서 쓰는 방식 버스에 중에서 아니면 뭐가 있어? 카드 요새는 그 카드도 잘 안 사다 꽂지. 요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카드 뭐 갖다 꽂으면 카드 밑에 이렇게 꽂혀 있었잖아. 다들 그렇게 생겼지? 이렇게 줄이 이게 무지 많이 있다 그지? 이게 PCI 버스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조금 더 생긴 것도 있고 이게 버스야. 이렇게 버스로 갖다 쓰는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포트는 시리얼 포트다. 이게 포트는 딱 한 줄 있는 거야. 한 줄에 바깥에 브라운드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접지가 되고 사실은 이 한 줄이야. 한 줄이 연결되고 저 포트가 싱글 라인이라면 버스는 이게 PCI 버스 스펙이 누가 알아? 이게 100메트리 거야. 라인이 그러니까 데이터나 컨트롤 이것도 편하다 그지? PCI 버스가 아무리 많아도 구분을 하자면 어드레스가 있을 거고 데이터가 있을 거고 컨트롤이 있어. 이 세 가지 바꿀까? 그지?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인터넷 같은 것도 컨트롤에 속하는 것이고 데이터에 속하는 그 라인이 있을 것이고 주소에 속하는 라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포트는 이 어드레스 데이터 컨트롤을 어떻게 하니?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들 이거 구조 시간에 사실 이 책들은 컴퓨터 구조 시간에 다 배웠어. 구조 시간에 이런 거 배웠니? 배웠어? 포트는 어떻게 한대? 이게 포트잖아. 결국은 컴퓨터 속에 여러 개의 칩들이 있고 여러 개의 보드를 추가하고 나중에 꽂을 수도 있고 페리페럴 부대장치라고 그러나? 주변 장치들을 나중에 갖다 꽂아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식이 말이야. 포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할 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 주소, 그치? 데이터, 컨트롤 세 가지거든. 그러면 포트를 하든 버스를 하든 이 세 가지의 매니지만 잘하면 돼. 그치? 그래서 패럴 포트인 경우에는 저 이 줄이 많아서 그 중에 일정한 부분은 데이터 버스에 할당하고 어떤 부분은 어드레스 버스에 할당하고 어떤 거는 컨트롤에 연결을 하면 돼. 근데 시리얼 포트는 어떻게 하냐? 한 줄밖에 없는데. 어? 이거는 우리 저기 통신과 친구가 제일 하드웨어 잘하고 많이 한다. 이게 말이야.
아, 이거, 나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줄이 8줄이야. 8 라인이면, 8 라인에 번제로를 이렇게 실으면 되지. 어. 100, 1200 뭐 이렇게 실을 수 있지. 동시에. 이게 패럴이야. 이거를 시리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해? 줄 하나에, 이 줄 하나에 세워서 보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라운드면 1000 1000 1000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 시간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세워서 보내냐 옆으로 이어서 보내냐 그 차이밖에 없지. 이렇게 보내면 되지. 근데 이게 시작이 어딘지 알려면 앞에 스타트 뭐 이상한 숫자 FF 같은 거 한번 실어주고 끝에 마감을 뭐로 또 FS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약속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스릴 포트와 끌 포트 똑같다. 근데 속도가 8배 내지는 10배 차이 나지. 스릴을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내놓고 내가 주소 보낸다라고 사인 보내고 그 다음에 주소를 하나씩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지. 되긴데. 그 다음에 데이터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데이터 보내고 컨트롤 보낸다라고 컨트롤 보내는 거야. 그치?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시리얼 포트는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아예 이 포트에다가 어드레스를 지정된 어드레스를 써. 지정된 어드레스를 써서 어드레스는 안 보내요. 어드레스는 하드웨어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됐지? 그래서 포스트가 버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너들 컴퓨터 구조도 안 배우니까 이거를 아무 데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야. 컨트롤러는 뭐 하는 거니? 응? 포스트 어댑터 내지는 버스 컨트롤러라고 했다. 컨트롤러는 새끼 CPU인데 작은 CPU가 속에 들었는데 이 컨트롤러한테 큰 덩어리, 그러니까 어드레스와 데이터와 컨트롤러를 묶어서 보내면 컨트롤러가 지가 그거를 해독을 해서 상세한 일들을 수행하는 일이야. 됐지? 그렇구나. 요거를 세 개를 묶어서 보낸다고?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실어서 컨트롤러한테 넘겼거든요. 요런 칩한테 넘기면 컨트롤러가 그걸 해독을 해서 이 어떤 명령어를 여기 컨트롤러잖아. 컨트롤러란 얘기는 항상 이놈이 CPU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CPU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명령어를 해독받는 얘기거든. 큰 CPU든 작은 CPU든 다 똑같다. 그치?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를 지 스스로 해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CPU니까 컨트롤러한테는 항상 이 명령어를 보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컨트롤러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디스크 컨트롤러, 다이렉트 메모리 DMA, 그 다음에 뭐 이더넷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러야. 거기 앱들은 마치 파일에 관련된 명령어가 create, open, read, write, close가 있듯이 그런 굵직굵직한 명령어를 선제해주면 지가 그걸 해독을 하고 그 후속 조치들을 지 스스로 하는 게 컨트롤러야. 근데 컨트롤러가 없으면 그 컨트롤러의 역할을 누가 하니? 앞에서 이게 버스고, 그치? 이게 시리얼 버스고, 시리얼 포트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머리가 없고, 이게 손가락, 손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들에 대한 버스나 컨트롤러는 누가 하니? CPU가, 메인 CPU가 직접 한다는 소리야. 메인 CPU가 지가 명령어를 해독을 하고, 메인 CPU가 이 버스를 직접 컨트롤 한다는 얘기야. 응? 아니면 메인 CPU가 이 시리얼 포트를 직접 컨트롤 하고, 컨트롤이라는 얘기는 주소, 데이터, 컨트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래니, 그거를 메인 CPU가 하기가 너무 바쁘니까, 메인 CPU한테서 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별도의 새끼 CPU를 하나 붙여놓은 게 컨트롤러야. 이게 됐니? 그래서 입출력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에 이게 보면 IO Instructions Control Devices 명령어 중에서 너들 2학년 때 배웠던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명령어 중에서 IO Control에 관련된 명령어가 있었다. 지금 기억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IO Control에 관한 명령어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뒤져봐. 그 IO Control에 관한 명령어들이 이 컨트롤러나 이런 CPU가 직접 버스나 이런 포트를 매니지 하는데 필요한 명령어들이었어.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평생 이제 이 졸업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텔에 취직할 일은 별로 없을 거고 대부분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가거나 뭐 이렇게 가면 출력 관련된 문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념만 정확히 이해한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가서 회사 부분이나 매뉴얼 찾아보면. 그 다음에 디바이스 세 번째 이거 봐. 아니 커서가 나한테 자꾸 이제 왜 자꾸 중요해. 이거 봐. Devices have a address.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죽을게 해. 이거 여기 나도 얘가 왜 그렇고. Devices have a address is. 봐 죽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게 해. 어? 아, 너 쓸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디바이스 is have address. 모든 디바이스는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치? 왜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니? 왜 디바이스가 주소를 갖고 있어야 돼? 얘기하잖아. 응? 명령을 내릴 대상을 찾는 거지? 그치? 여기에, 우리 이 방의 주소는 누구니? 소라. 소라, 이게 주소지? 사람 이름이 주소지? 이한테 그 이름을 다 붙이기 힘드니까 숫자로 붙여놓은 게 어드레스야.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는 주소를 갖고 있다. 사람 이름을 갖고 있듯이. 근데 used by direct IO instruction, 직접 IO 명령을 수행하는 데서 주소가 필요한 것이고, memory based IO, IO의 주소를 다 할당하기 힘드니까, IO별로 차라리 이, 그, IO 주소를 메모리에 맵핑 시켜놓고, 메모리 주소를 IO 주소로 대신 쓰는 거 얘기했었지? 봐. 여기 IO들이 연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별의별 IO가 있다고. CPU가 있지? 이 CPU가 직접 얘를 주소, 데이터, 컨트롤, 이렇게 하면, 저게 IO 맵다 IO야. 그지? 지난주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다. 그지? IO 맵다 IO야. 디바이스는 항상 주소, 데이터, 컨트롤인데 그 디바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알아야 된다고. 여기는 이 CPU가 그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들이 저 디바이스의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머리 아파요. 복잡해서. 그래서 이게 옛날에 쓰던 방식이고 요즘 이렇게 안 쓴다고 그랬지? 어떻게 해서? 얘들을 이게 메모리에 이렇게 아예 주소를 할당해 놓고 CPU는 이 메모리를 액세스 하는 거야. 메모리를 액세스 한다고. 그지? 그렇게 하면 이 프로그래머가 디바이스 디펜던트한 부분을 몰라도 되지. 이전에 디바이스를 알아야 되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갖다 붙이면 이 새로운 디바이스의 메뉴를 찾아보고 주소를 알아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돼. 그게 복잡하다고. 근데 메모리 맵다 IO를 쓰면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 디바이스는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응? 비디오 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주소 부분에 지가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가 핵심이야. 그게 핵심 가치라고. 그만 알아들었니? 그래서 메모리 맵도 IO가 훨씬 더 쉽고 좋은 이유가 표준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 그 메모리 존에다가 자기 디바이스를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는 이 디바이스 디펜던트한 부분을 모르고 디바이스 인디펜던트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 그래서 디바이스 인디펜던트하게 코딩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쉽다. 그래서 메모리 맵도 IO가 좋다. 그 얘기야. 이해했니?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치?
아주 이쁜데 이게 이제 PC의 메인 PC가 버스고 여기에 이제 모니터가 붙어 있어서 그래픽 컨트롤러가 이렇게 붙어 있고 CPU 메인 프로세서가 있고 이제 브릿지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게 있고 메인 메모리는 여기에 붙여놨죠. PCI 버스에 이렇게 붙여놓는 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이렇게 붙여놨다. 캐시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커지 컨트롤러가 있어서 하드디스크 너들은 스커지 안 쓰지. 비싸서 ID인가 뭐 ID2인가 무슨 데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디스크 버스 이름은요? 강나루 이왕 F 맞았어도 말 끝까지 공개해. 어? 디스크 일반적인 디스크가 뭐냐 그 디스크 컨트롤러를 붙이고 이렇게 스커시 경우에는 디스크죠. 스커시 컨트롤러 밑에 디스크를 여기다가 붙이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ID도 ID 디스크 컨트롤러가 있고 ID 디스크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추가 버스 인터페이스 익스펜션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패널 보트 붙이고 뒤를 보트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만약에 PCI 버스가 있고 여기에 또 확장 버스가 있고 또 익스펜션 버스에 또 버스 인터페이스에서 또 더 확장해서 버스를 붙일 수도 있지. 그래서 버스는 하이라키 계층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는 뭐니? 버스가 이렇게 생겼더라 PC가 라고 하는 거는 초보적인 거고 이게 버스 구조가 말이야. 내 메모리를 이렇게 했을까? 여기 이렇게 저 메모리 컨트롤러를 붙여서 이렇게 붙였을까? 또 스커시 컨트롤러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프로세스를 이거 없이 바로 여기에 PCI 버스에 갖다 붙이지? 메모리 바로 PCI 버스에 갖다 붙이고 캐시도 여기 바로 PCI 버스에 갖다 붙일 거 아니야? 그리고 디스크 컨트롤러 없으면 이 디스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여기에 PCI 버스에 다 갖다 붙이지? 그치? ID, 이 디스크 컨트롤러 없이 디스크 여기 갖다 붙이지? 그게 일반적인 구조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컨트롤러를 하나 붙이고, 버스를 이렇게 연결한 이유가 뭐니? 질문이 뭐니? 버스에다가, 그치? 버스에다가 모니터 직접 붙이고 메모리 직접 붙이고 캐시 직접 붙이고 디스크 직접 붙이고 키보드 직접 붙여서 다 돈다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주변에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놨어? 컨트롤러 수를 어? 컨트롤러 수를 하나만으로 여러 개 보려고 뭐라고? 컨트롤러 하나로 여러 가지 장치를 컨트롤러 하나로 여러 개 장치를 붙여서 매니지 하려고 어, 그것도 맞아. 또. CPU가 하는 일을 분담을 해서 하려고. 어, 그것도 맞아. 또. 멀티 프로세싱을 하려고. 그게 훨씬 더 정답이야. 그지? 이 그래픽 컨트롤러, 버스 메모리 컨트롤러, 스커시 컨트롤러, 익스펜션 버스 인터페이스 이것도 사실은 컨트롤러고 이 디스크 컨트롤러 이 얘기 뭐니? 우리가 쓰던 막말들로 새끼 CPU지? 이게 주 메인 CPU지? 이게 엄마 CPU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 개념상으로 이게 그림이 맞지? 엄마 CPU가 있고 이 새끼 CPU들이 없으면 엄마 CPU가 이 디스크 하나 모니터 하나를 전부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다시 6명, 8명 있을 때는 큰 누나가 새끼 엄마였어. 그치? 그래서 저기 컨트롤러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다. 컨트롤러가, 이 컨트롤러들이 없으면 CPU가 모든 얘들이 해야 돼. 새끼 CPU들이 해야 될 일을 전체 직접 해야 돼. 그러니까 CPU가 부하가 떨어지고 컨커런시, 병렬 처리를 그만큼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새끼 CPU를 중간에 넣어놔서 새끼 CPU가 있으면 뭐가 이득이야? 이 메인 CPU가 이 새끼 CPU한테 명령어를 던지는 거야. 이제 복잡한 명령어를 던진다고.
그러면 명령어를 해독을 해서 얘가 처리를 하지. 복잡한 명령어라 이제 프로그램이잖아. 그만한 IO 디바이스에 관련된 프로그램 명을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야. 스마트하잖아. 그치? 또 얘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렇게 코프로세서 얼마나 복잡하냐. 그치? 그, 다이렉트X를 게임할 때 쓰는 다이렉트X, 그 전부터 커맨드 더블이거든. 커맨드 더블이란 게 명,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지. 이 메인, 그, 게임에서 이쪽으로 와요. 통째로 프로그램을 던져요. 그러면 얘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거를 얘 없이 얘가 처리하면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서 전체적인 PC 구조가 이렇게 날상하게 진화를 거듭해 있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잘 만들어놨어. 그지? 그래서 이 컨트롤러들이 수행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는 뜻이야. 응? 이해를 하면, 아, 우리가 만들더라도 이제 디스크를 여기에 붙이는 것보다 디스크 컨트롤러 어디에 있었어? 봤어? 응? 너들이 스커시 컨트롤러, 내가 내 방에 있는데 못 봤어. 스커시 컨트롤러 이렇게 생겼어. 이런 보드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드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플랫 테이블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 플랫 테이블 있지? 이렇게 휘는 거. 회색. 여기에다가 디스크를 이렇게 갖다 꽂고 이렇게 ID를 이렇게 갖다 꽂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디스크 컨트롤러고 여기에는 이제 디스크를 갖다 꽂는 거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IO 디바이스에 관련된 IO 포트들인데 PC에서 우리가 쓰는 일반 PC에서 전체적인 거를 보여주지 않고 표시만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게 DMA 컨트롤러인 경우에 주소가 헥사데시말로 000에서 000FF까지 갔대.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헥사데시말이니까 아까는 수급하기 전에 적어봤더니 이게 앞에 00, 이 헥사데시말이다. 00F니까 이걸 그냥 풀어서 쓰면 이게 1111이지? 그지? 이 앞에는 이거 뭐 좀 다 넘기니까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DNA에 하디오잖아, 이게. 하디오니까 F가, F라고 해서 16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줄에 하나씩 하디오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이게 CPU에. 그러니까 네 다락을 쓰겠다는 뜻이야, 네 다락을. 하디오 내가 전기줄 네 다락을 쓰겠다는 그 뜻이야. 됐지? 그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러, 인터럽트 컨트롤러 두 번째 거 봐. 뭐니? 020에서 021까지지. 그러니까 1이니까 0001. 그지? 0010, 0000.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 변화 없고, 0000, 0010, 0000.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 앞에서, 020에서 요까지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쓰는 영역이고, 실제로 인터럽트 컨트롤러란 칩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딱 한 줄만 쓰겠다. 요 마지막 요 줄만 쓰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이게 주소 영역이지? 이게 메모리를 다 알려고? 이해됐어? 어? 앞에 0000에 이게 주소잖아. 이 주소가 메모리 주소에 몇 핀이 되는 게 그림이 그려져. 이 주소가 이 주소라고. 어? 메모리 주소라고. 그래서 메모리 주소의 제일 앞부분이 뭐라고? DMA 컨트롤러 부분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인터럽트 컨트롤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있단 말이야. 이 타이머의 주소가 예를 들면 뭐라고? 040에서 043이잖아. 그러니까 1이지, 그치? 1이니까 타이머에다가 줄을 두 개를 연결을 해놨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쪽 CPU 입장에서는 공사 헥사데시말로 043을 SS 하면 이게 두 줄이니까 041을 액세스 하거나 043 3을 액세스 하거나 타이머를 두 개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041로 하나를 액세스 컨트롤 할 수 있고 043으로 액세스 할 수 있고 줄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말이야. 이거 됐지? 나머지도 다 똑같아. 타이머라는 게 시계잖아. 칩이 여기 있다고. 응? 타이머 1이 보이기가 있어. 그러면은 타이머 1이란 거는 043이라고 이렇게 용역이 있잖아. 주소 용역이라고. 이 주소 용역이라는 것이 이게 헥사데시말이니까 풀어서 바이너리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잖아. 01003이니까 0011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거든. 이게 최대. 그러니까 요 전에는 0000 야야 너들 소라들이 지금 더 상세한 설명 듣는 거야. 소라한테 고맙다고 전해야 돼. 소라가 용감하게 모른다고 그랬어. 너 딴 놈한테 묻었으면 다 안다고 그랬어. 01000 이게 말이야, 두 가닥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00, 뭐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이렇게 00, 01, 10, 12, 이렇게 네 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생겨. 그렇지만, 내 말은 이 한 가닥은 이렇게 연결되고, 그지? 첫 번째 비트는, 두 번째 비트는 이쪽으로 연결된다, 이 소리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00에서 이 끝부분은 0과 1로 바뀔 수 있어요. 얘가 선택이 되니까. 근데 10, 12 이런 건 안 쓴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빛들을 이쪽으로 타이머 2에 연결해서 쓴다 이 말이야. 그 말 타이머 1이랑 2랑 들어가는 데이터는 똑같은 거. 주소야. 지금 주소 얘기야. 주소 얘기. 왜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맘이지. 타이머를 두 개 쓰겠다는 얘기야. 다른 지맘이. 타이머 니가 두 개 이상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지. 다른 디바이스들 농촌이시고. 아니, 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지. 따져봐. 얘는 어떤 건 하나밖에 없고 어떤 건 두 개가 있고. 그냥 주소면은 네 개가 타이머가 들어갈 수 있는 네 개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네 개도 붙일 수 있는데 보통 이게 그 하드웨어 라인이거든. 하드웨어 라인이어서 이거를 네 개를 붙이면 여기가 먹슨가 뒤먹슨가 이걸 써야 돼. 그걸 안 쓰려면 그냥 직접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잖아. 그렇다면은 하드웨어 타이머가 분석할 때 그 값이 바로 막 선택을 한다고 그 라인에 납땜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먹기도 하겠지. 근데 왼쪽이 주소야. 주소기 때문에 주소로 인해서 저쪽 그러니까 이쪽 CPU가 이렇게 주소를 내면 저 타이머 1번이 선택되거나 2번이 선택된 데 있어야. 1형을 쓰고 싶은 적이 뭔가 먹슨가 뒤먹슨가 그런 디바이스 있지. 그걸 갖다 붙이면 네 가지 이 두 개를 갖고서 네 가지로 만드는 거 아니야. 먹슨가 뒤먹슨가 먹슨가 뒤먹슨가 그렇지. 두 개 갖고서 이렇게 네 개를 만드는 장치 있잖아. 그거를 갖다 붙이면 되지. 여기에 이거를 여기에 갖다 붙여서 여기에 이제 0001 따라서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뭘 먹스냐 먹스지. 이놈이 이렇게 해서 먹는 놈이야. 야 이런 거 지금 한 4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야. 대학 1학년 때 배웠던 얘기다. 정확히
저런 디바이스의 용처를 이해를 해놓으면 너들도 오줌을 눈에 써먹을 수도 있다. 내가 뭐 꼭 스스로 쓸 일이 뭐가 있었겠어? 교수님, 저희 각각 숫자도 의미하는 게 저 그냥 통째로 다 하나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죠. 주소의 레인지 되니까? 어드레스 레인지잖아. 주소 레인지가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이게 320에서 320F까지지 네 가닥을 할당을 했다는 소리야. 마지막 1111이니까 이것도 요거는 봐 8에서 FF까지지 그러니까 앞에는 1로 하나 정해져 있고 두 자리 두 가닥만 할당을 했다는 소리야. 이건 그냥 시리얼 포트니까 시리얼 포트가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니? 저게 왜 뭐가 8 차이가 나면 세가 어디에? 어디 갔어? 그거 그거 잠깐만 야 차이 8 오케이 오케이 1000이지 그래서 1111 다이니 그 세 가닥 있는 세 가닥 승인이 따로 붙냐? 너가 그 밑에 있는 하드디스크 왜 그런데 sorry 그래서 이 시리얼 포트를 왜 세 가닥 왜 세 가닥밖에 안 씁니까? 그거는 PC가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왔어. 넌 따지지 마, 나한테. 요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0부터 100까지니까 내 바닥이라고 쓰는 건가요? 내 바닥이라고. 끝자리가 0인데 F까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0000인데 이게 111까지 쓰니까 내 바닥이라고 쓰겠다는 소리야. 이게 외무기 1.100분대에서 외무기에 1.100분대에서 외무기 CPU에서 이쪽에 이쪽 비트에다가 직접 주소를 집어넣으면 그놈이 ON이 될 거 아니야. 1과 0을 있는 직접 컨트롤 한다고. CPU는 외무기 0초에 집어넣어서 그렇지. CPU는 이게 IO라고 생각 안 하고 메모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메모리 생각하고 주소를 그렇게 내면 그 주소 내는 거에 따라서 이놈이 선택이 된다고. 나와. 근데 주소 보면은 이놈 다 하드웨어 기반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드웨어 제기가 되겠지. 그거 하나 8 어디? 일반 쓸자리 행사 대시마리니까 하나가 얘는 메디컬이 가면은 주소에 주소를 가져 보면은 한 단위가 8 이렇게 주면은 8430에 32비트가 지금 DMA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주소가 말이야 지금 두 개가 한 바이트가 되잖아. 이게 끝 얘가 한 바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헥사데시말이니까 4비트고 그렇지? 8비트가 한 바이트니까 이 두 개가 한 바이트 되지. 너들이 하드웨어가 그렇게 궁금한가 보다. 컴퓨터 구조를 더 많이 배워. 이 친구는 이 풀스택에는 하드웨어를 많이 배워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건 별 재미 없지. 이 정도는 너무나 쉬워서 그 컴퓨터 쟁이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하드웨어야. 할 수 없다. 그래도 하드웨어는 얘들한테 맡겨. 어? 너들이 나쁜 말 생각하지 마. 됐니? 자, 이거 하다가 지금 다시 갔다가. 폴링의 반대 개념이냐? 인터럽터지? 인터럽터 반대가 폴링이다, 그지? 그럼 폴링이 뭐 하는 거니? 소라야, 폴링이 뭐 하는 거니? 인터럽터 반대가 폴링이라고 그랬어. 인터럽터가 뭐 하는 거니? 나 여기 저 뉴욕이 꼬리 한번 박질러 봐. 말하자. 박질러. 박질러 애가 한번 놀아줄게. 갈비집에 두 번째 세 번째 박지르면 놀라게 돼 있다. 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말을 말이야. 덩치 큰 600kg짜리 말을 사람이 요만큼 위에 이렇게 저 스퍼라고 차지. 그걸 여기 차. 어? 이걸 꼭 찬다고. 그럼 그 큰 말이 벌떡벌떡 뛴다. 지금 여기 옆에 손가락으로 찔러봐. 여기 갈 때 여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야. 너들 몰랐지?
이 앞으로 올수록 변민감에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올수록 뒤 밑에 내려가면 이게 살이 많아서 변민감에 여기 확 찌른 게 깜짝깜짝 놀랄 거 있어. 저기 인터럽트야. 근데 여기에 인터럽트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 되거든. 난데없이 말을 꽉꽉 참으면 말이 몰아서 벌컥 뛰거든. 기가 차게 말을 듭니다. 그 사람보다 일곱, 여덟 배 무거운 놈이 사람한테 붙잡 못하는 이유가 이 딱 이거 하나 하고 이거 두 개 이 뭐라 그래 이거 제가 이 두 개 때문에 그 큰 놈이 말을 들어. 여학생이 남학생 남자친구 있으면 여기 콱콱 치죠. 손가락으로 콱콱 치르면 여기 꼼짝 못한다. 여기 인터넷 제일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야. 언제 들어올지 몰라 우선 그지? 근데 들어오면은 깜짝깜짝 놀라서 아 이게 반복적으로 여기를 찌르면 뭘 해야 된다는 게 돼 있다고. 근데 인터럽트가 없으면 대신에 뭘 해야 돼? 끊임없이 걔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폴딩을 해야 돼. 지켜봐야 돼. 지켜보는 거는 지켜보는 사람이 피곤하지. 그래서 폴딩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아주 이내미션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인터럽트를 걸어놓으면 여기 일을 다 하면은 소라한테 보고를 하는 책이야. 내 일 다 했다고. 그래서 마치 그게 어싱크로스처럼 일을 몇 개 놓고 그 일이 다 끝이 나면 다시 보고를 할 때 인터럽트 걸고 내가 일 다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폴링을 안 해도 된다고. 그치? 그래서 무지무지 효과적인 방법이다. 디터마인즈 스테이트 오브 디바이스 한 디바이스의 상태 값을 보여주는 것인데 커맨드가 레디 상태가 돼도 제가 커맨드가 앞에서부터 쭉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앞에 커맨드가 다 수행되고 새로 종료가 되면 새로운 커맨드를 수행할 수 있어 준비가 됐을 때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커맨드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비지 상태지 내가 바빠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는 것도 알려줘야 돼. 이거를 인터럽트로 하면 한 방에 처리가 다 되는데 인터럽트 처리가 안 되면 계속 우리가 얘가 바쁜지, 그지? 에러가 났는지, 커맨드 레디 상태인지를 매 수 밀리세컨드마다 계속 들이다 봐야 돼요. 마치 내가 누구를 지금 허튼짓 하는 친구는 누구야? 허찬이야. 허찬이 공부를 하는지 내가 계속 쳐다봐. 무지 피곤하거든. 그치? 그래서 호찬이 나랑 인터럽트를 연결을 해놓으면 그놈이 맥이 지금 내가 얘기해준 걸 다 이해하고 그 다음 지식을 또 받아들일 레디가 돼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좋잖아. 찬이가 여기 앉았으면 한 끼 동안에 네가 딴 사람이 됐을 텐데 이제 몇 시간 안 남아도 앞에 앉아라. 응?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 폴링의 한 형태가 비지 웨이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비지 웨이트가 어디서 나왔던 용어였니? 기억해? 비지 웨이트 어디서 많이 보던 용어야? 어디서 봤어? 어? 어디? 다섯 개 상태? 아니야. 다섯 개 스케줄러 얘기 뭐 얘기야? 아니야. 비지웨이시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아니면 애플 준다.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비슷하게 갔는데. 앞으로 30초 남았어. 어? 아니야! 세마포 맞는 거야. 두기야. 응? 두기야. 세마포가. 세마포에 BGVH가 있었어. 그러니까 주머니에 돌을 넣고 빼고 하는 게 힘들으니까 매번. 너도 30초 지나고 나서 다 했니? 아니. 이 둘은 내 생각에 안 봐도 애플 받았어.
일단 주지 말자. 애플 주지 마. 시험 결과를 한번 보자. 우리가 애플 받는 못 받는. 그 세마포에 돌을 집어넣고 빼고 하기가 이게 번거로우니까 아예 뇌가 들어갔는데 돌이 없어. 돌이 없으면은 그 슬립하지 않고 그냥 계속 노 오퍼레이션이 노옵이란 명령어가 있다. CPU 명령어 중에 정말 쓸데없는 명령어가 노옵이란 거. 노 오퍼레이션. 이 봤어? 내가 노 오퍼레이션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CPU 사이클을 낭비하는 놈이야. 이게 피지 웨이팅 하는데 쓰는 거. 마치 이게 C랭귀지를 치면 이런 거 있지. 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얘가 노옵이야. 아무 짓도 안 하는 놈이지. 이 포울룹을 이렇게 짜면 이게 어셈블리로 너무 저렇게 바뀐다. 아무 짓도 안 하는 CPU 사이클만 깎아먹는 시간만 보내는 놈이야. 수업시간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야. 그래서 BG 웨이트 사이클을 수행하면서 IO 디바이스가 지가 뭘 원하는 데까지 가두고 기다리는 놈이 옵니다. 바보 같은 거야. 포울룹 바보 같은 거야. 근데도 왜 안 없어지고 있어? 싸서. 저게, 인터럽트는 미상 거야. 하드웨어를 구조적으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거든. 돈 있지. 근데 폴링은 디바이스를 무지 싸게 만들어놔도 저게 가능하기 때문에 CPU가 지가 바쁘게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 되지. 네? 그래서, 폴링이 바로 같아도 의미는 있다. 나쁜 유지점프리 하나 생각났는데 말하는 것을 자존심 자극하고 말하는 수업을 하는데 말이야. 학생들이 예술을 쫙 배우고 선생님한테 질문만 하면 수업이 얼마나 선생님 편하겠어. 기본은 이만큼 벌써 70점 상태까지 있는데 올라가 있거든. 예습을 해서.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을 더 던지면은 그 답변만 하면은 학생이 거의 90점 이상 상태로 올라가요. 그게 하버드에서 하는 수업 방식이야. 좋은 대학을 그렇게 해서 선생님도 편안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0점부터 70점까지 올리는데 에너지가 쓰는 거야. 볼링을 하다 보니까. 인터럽트? 훨씬 더 볼링에 대비해서 좋은 건데 지금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야? CPU는 인터럽트 리펙터 라인 트리거드 바이 IO 디바이스. CPU는 IO 디바이스에 하드웨어적으로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IO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뜨면 그게 옆구리 찌르듯이 인터럽트가 걸린다. 대표적인 것이 클락이고 클락은 몇 초마다 클락 그 인터럽트가 걸리냐. 하여튼 1초에 수천 번은 걸릴 거야. 수밀리세컨드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가 걸려서 시계를 작작 올려주거든. 그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러. This is the 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가 인터럽트. 아 이거 너들이 질문 많이 했던 거다. 잘 들어. 앞부분에 내가 이거를 대충 했더니 자꾸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야. 인터럽트 핸들러가 이게 인터럽트 핸들러가 하드웨어지? 너 어디 다니야? 조금만 들고 가. 인터럽트 핸들러가 하드웨어지? 어? 그러면 속되어야 receive the interrupt, 인터럽트를 만든다고.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지? 어? 소프트웨어냐? 이놈, 이거 하드웨어야.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야. 실제 전기가 이렇게 튀는 거야, 일로. 전기가 튀는 것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니? 나가. 이렇게 시계가 있어. 어? 시계가 한번 이렇게 빡빡빡빡 뛰면 이게 폴링에 있어서 이렇게 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CPU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놨어. 그럼 이게 폴링에 이렇게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게 인터럽트가 인터럽트가 하드웨어적으로 걸려서 이게 신호가 이렇게 실려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 CPU가 하드웨어로 받아들여서 이게 인터럽트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접근을 해가잖아.
자기가 지금 유저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다가도 인터럽트가 눌리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제... 네? 그게 인터럽트 핸들러야. 그게 너들이 예전에 나한테 자꾸 물어보던 질문거리였어. 응? 네, 인터럽트 핸들러였고. 근데 이 인터럽트는 마스크블이야. 마스크 생각하고 없어? 이게 마스크라고. 마스크를 채울 수 있는 건데, 투 이거는 인터럽트를 안 받고 싶어서, 여기에 이게 인터럽트 자꾸 찍으면 아프니까, 이게 인터럽트를 안 받도록 마스크를 씌워 놓을 수 있는,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or delay some interrupt. 당분간 인터럽트를 바빠서 안 받도록 이렇게 delay 시키고 싶은 부분도 있다면 가도 돼. 그 다음에, 인터럽트 벡터는 뭐니? 인터럽트 벡터가, 이제 인터럽트가 이렇게 하나가 돌아질 적에, 인터럽트 벡터에 따라서, 안에서 여러 갈래로 점프를 하는 거거든.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이 벡터 테이블을 보고서 점프를 해가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다른 게 돌아. 벡터에 따라서. 네? 1번 벡터가 뛰면 1번 벡터에 해당하는 서비스 루틴이 돌고, 2번 벡터가 뛰면 2번에 해당하는 그 서비스 루틴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based on priority 우선순위에 따라서 베타 쪽으로 점프해 가서 돌기도 하고 some unmaskable 어떤 인터럽트는 마스크를 못하게 해놓은 것도 있어. 시계 같은 거 시계 인터럽트는 마스크 해놓은 시간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치? 올스타인데 마치 우리가 신장이나 뇌파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처럼 unmaskable 한 인터럽트도 있다. 인터럽트 메커니즘 also used for exception. exception handling 하는 데도 써먹는다. 왜? 이거 마지막 줄 이거 누가 example 한번 얘기해 볼까? exception handling 하는 데 interrupt를 써먹는 방법 뭐가 있어? good example 하나 얘기해 봐. 그래, 영 나누기 good. 나누기 영 할 때. 그치? 뭐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에러 내보내야 되지. 어디로 내보내니? 어디로 내보내니? 화면에. 어떻게? 화면이 파일이지. 어? 프로세스가 처음에 포크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개를 타고 가자고 했지. 여기가 딱 태어나면 세 가지를 하듯이. 첫 번째 머리 input, 두 번째, output, 세 번째, event지. 이게 이놈이야. 이해 되니? 모든 프로세스는 포크를 할 때 이 파일, 그 퍼 프로세서 오픈 파일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 퍼 프로세서 오픈 파일에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같이 태어난다. 세 번째가 이벤트고, 그지? 그 이벤트가 이놈이야. 이해했어? 자, 이게 지난번에 자꾸 나한테 반복해서 물어보던데 보는 것들은 보던 것이었는데 이것만 볼 건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여? 이거 확대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못하지? 응? 티비가 보이니? 아니, 글씨가 보이냐고. 너무 작아서 읽어줄게. 너무 작은데 첫째 CPU 1번 순서가 이쪽이 CPU 쪽이고 이쪽이 IO 컨트롤러 쪽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잘 봐. 첫째 CPU가 이게 서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가 실적인지 나도 모르겠다. 보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니시에이트 IO CPU가 디바이스한테 IO를 시작을 시켰어. 너 뭘 일을 해라 라고 일을 시키면 이게 이니시에이터 IO IO를 한테 일을 시작을 시켰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IO 쪽이니까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인풋 레디 상태가 여러 값이 있을 수 있는데 IO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케이 나는 이제 어떤 값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고 하든가 아니면 아웃풋 컴플리트 지가 프로세싱을 해서 내가 아웃풋을 리턴할 준비가 되어 있다든가 or error
아니면 지금 뭐 나누기 0 같은 걸 해서 잘못해서 에라 처리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 세 종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generator, interrupt signal 이 각각에 대해서 일을 맡은 다음에 인터럽트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각각 세 경우 다 있다. 이해했어? 다시 이 CPU가 우리 성준이한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는데 성준이 입장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오케이 교수님한테 새로운 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인터럽트를 낫게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균이가 이전에 내가 시킨 일을 완료했다라고 인터럽트를 나한테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에 시킨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나한테 인터럽트를 걸 수도 있잖아.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인터럽트를 성균은 나한테 건단 말이야. 그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번으로 인터럽트를 걸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얘는 이게 CPU가 처리하는 것이 유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아이한테 시켜놓고 자기는 계속 일을 하지. 이게 어싱크로너스야. 우리가 옛날부터 발표했던 어싱크로너스 프로세싱이라는 게 이거지. 아이오 어생기 CPU한테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계속 일을 해야지. 이게 공신전열로 처리가 되니까 컨커런트잖아. 그래서 보면 CPU executing checks for interrupt between instructions. 명령어 사이에 인터럽트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지? 이게 매번 인터럽트를 체크하면, 폴링이 이제 인터럽트 아니다, 그지? 그니까, 이 말은 CPU의 명령어 사이에는 인터럽트를 체크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CPU가 명령어 하나 수행하고 인터럽트 왔나 안 한다 보고, 또 명령어 하나 수행하고 인터럽트 있나 없나, 체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터럽트 아니고 폴링이야. 그렇게 해석하지 마. 그 다음에 이렇게 지가 이 유저 프로세스가 일을 쭉 할까 하다가 이제 저쪽에서 일을 시킨 게 다 끝이 나고 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어디로 가? 인터럽트 핸들러로 가야 되지. 핸들러로 찾아가는 과정이 요 세 개 설명됐다고. 참이 짧아. 첫째 CPU가 receiving interrupt, interrupt 받고 이거는 하드웨어 시그널 이걸 받는다는 뜻이다. 이게 IO 쪽에서 CPU가 이 interrupt 시그널 받고 transfer control to interrupt handler. CPU가 지금 요 받기 직전에는 뭘 하고 있었니? 이 interrupt와 무관한 자기 본업을 하고 있었지. 자기 원래 일을 하고 있었다고. 원래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interrupt 왔으니까 interrupt handler로 컨트롤을 넘기는 거야. 인터럽트 핸들러는 자기 메인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이야. 누가 짰어? 인터럽트 핸들러 짠 직후에 짤 일은 없어. 근데 앞으로 짜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인터럽트 핸들러는 인터럽트가 뜨면 이쪽에 가서 무슨 일을 해라라고 정해놓은 프로그램이야. 그건 물론 너들 짜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드웨어업자들이나 OS쟁이들이 사진에 짜는 걸 너들이 이용만 했어. 소프트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리는데 그거를 이름하여 이거는 유식한 말인데 기억은 해두라. fallback function이라고 한다. 이게 콜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점프해 가서 수행해야 될 function을 fallback function이라고 해. 이게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적에 인터럽트 핸들러를 소프트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이게 아주 고급 프로그래밍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가면 잡고 그래서 트랜스퍼 하기를 CPU는 트랜스퍼 컨트롤 to 인터럽트 핸들러 핸들러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러는 주가 인터럽트 핸들러는 프로세싱 the data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return from interrupt 여기서 G가 예를 들어서 아포시 컴플리트 했으면 여기서 데이터를 쭉 받아서 결과를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 데이터다. 요게 메인 작업이다. 그치? 요 두 번째 줄, 요게 핵심이야. 요걸 다 수행을,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인터럽트가 끝났지. 그러면 return from handler interrupt. 지금 이 메인 프로그램 수행하다가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서 인터럽트 서비스가 됐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return으로 돌아와서 CPU resumes processing of interrupted task.
인터럽터 되기 전에 했던 프로세스를 리줌해서 여기서 다시 자기 번호가 아까 요거를 계속 이렇게 수행한다 이런 뜻이죠. 됐지? 교수님, 응. 명령어를 하나 보고 한 줄 읽을 때마다 인터럽터를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럼 인터럽터 아니지? 인터럽터는 이건 하세적으로 걸리는 거야. 저기서 이게 이 양반이 글을 잘못 썼어. 콜링이란 그래도 콜링보다 훨씬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명령 하나 수행하고 인터럽터 걸렸는지 보고 안 보고. 그러면 언제 일 하냐? 야, 저건 인터럽트 그 두 줄만 지필하면 되는데 콜링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IO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좀 인터럽트는 사진 읽을 때마다 체크를 안 하는데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바로 그 루틴으로 넘어가지 못하지 않나요? 아?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그 인터럽트 핸들러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넘어가는 거예요? 인터럽션 걸리면 지금 수행하는 명령어를 즉시 스탑한다. 그래 제 말은 명령어 move, accumulator의 3000 그지? 이런 명령어가 이거를 CPU 내에서 해놓으면 6단계로 나누지. 그지? 6단계로 뭐 인스트럭션 패치, 디코드, 엑시큐트 뭐 이런 6단계로 나누는데 인터럽 저 말은 요 그 다음에 스토어 이 사이에 인터럽트가 걸린다는 소리야. 네.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다. 콜링의 의미 한다는 건 아니지. 혹시 저 말이 없으면은 이 6단계 사이에 인터럽트가 걸리면 정말 어렵거든. 그 사이에서 인터럽트를 계속 시키는 거 아니야? 안 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콜링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저거 하면은 CPU가 초당 1억개 이상 명령을 언제 수행할까요? 들어간다. 오케이. 그만할까? 네. 예, 갑니다.